전통 결혼식을 하시는데 네. 양을 잡습니다. 자, 터치할까? 정말 충격적인 전화 싶어있는 이사님 이걸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참 제가 낭만 그리고 이제 합방이 가능합니다. 신랑 문 좀 신랑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와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죠 여기? 아 그럼 안 떨어져? 발이 잘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데. 여보. 자 가시죠. 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델 국제결혼의 해외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최영규 이사입니다. 아 네. 사무실 소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이쪽은 저희 회사를 통해 가지고 결혼한 신랑 신부님들입니다. 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눈에 띄는 게 이분이 네. 있는데. 네. 이분도 지금 결혼하신 분이에요? 네, 한국에 오셨습니다. 아 한국에 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가 좀 있어 보여요. 네. 나이 차이가 거의 한 3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이시고 네. 이분은 30대 후반이십니다. 아, 이분 스토리가 있는데 신부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신랑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네. 빚이 얼마 있다고 신부님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어려우니까 돌아가라 얘기를 했는데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도 당신 옆에서 죽겠다 그럼 내가 이래가지고 번 돈을 빚 갚는 게 도와주겠다 함께 살자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여분들도 이제 나이 차가 좀 나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은 50대 후반이시고 네. 이분은 30대 초반이십니다. 신분을 보시면 되게 미인이세요. 제가 이제 우즈베이라는 나라를 좀 알아보니까 네. 여러 인종이 섞여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중앙아시아다 보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요. 러시아 지금 분리된 지가 30년 됐는데 네. 또 한쪽을 보면 또 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아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해서 다 혼혈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신랑분이 오시니까요. 화상마술을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기대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죠. 화상은 6시부터 네. 아마 끝나는 한 9시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그 화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분들? 채팅할 수 있는 분들이? 12분 정도. 거기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쪽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을 되게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아서 한국 남성분하고 결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죠. 인기가 많으세요, 지금? 한 12분 정도가 네. 나오셨는데 상당히 좀 뭐 스펙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셔서 화상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타시켄트 근거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남쪽에 네.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 다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어쨌든 화상 채팅을 하시죠.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집에서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한 8분에서 9분 정도는 네. 남한강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 차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신랑분이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우즈벡에서 이제 신랑 얼굴 공개를 하고 이 남자랑 이제 결혼할 신부 어떠냐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쪽 신부 쪽에서도 우리 한국 신랑분의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사진하고 프로필 이미 우즈벡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마담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담분들한테 전달주면 신랑님의 이제 프로필을 보고 사진을 보고 괜찮네 라는 신랑님하고 화상마사를 해보고 결혼할 의사가 있다 부모님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신랑분 프로필을 미리 보고 아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거니까 일단 수요가 확실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신랑분님이 이제 마음에 들면 거의 확정된 거죠. 우즈벡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우즈벡 사람들이 앞에서는 거절을 못해요. 싫어도 아. 막 좋아라 막 해요. 막상 또 뒤돌아 서잖아요. 또 부모님 반대했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 신부들 확실하게 아 나 같이 결혼을 하겠다 그런 분들만 모셨습니다. 네. 몸이 되게 좋으시네. 그렇죠. 아, 예,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제 이름은 허창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7이에요. 실례지만 직업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소방관이고 소방관 중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관 구급대원이시라고? 네. 어쩐지 어깨랑 전체적인 피지컬이 괜찮아요.
몸이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일하러 오면은 체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특히 회사 안에서 남는 시간에 운동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오히려 장려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좋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그 신랑분께서는 네. 어떻게 하다가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나이가 지금 37살이고 네. 우리 나이로는 결혼하기는 좀 이제 늦은 나이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 정도에 결혼을 하셨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결혼하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늦었는데 그 전에는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필을 못했는지 어쨌든 결혼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진 않아가지고 상대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제 회사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멀쩡한데 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있냐 주변에서 특히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를 하다가 야 네. 그러면은 국제결혼 해봐라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을 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국제결혼에 대한 뭐 선입견 같은 것도 있고 있죠.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 들었었는데 잠깐 알아봤더니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나 여성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고 네. 우즈벡을 선택을 하게 되신 거네요. 이번에 그러면 우즈벡 가셔가지고 네. 좀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연애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데 열심히 해야죠. 네. 화상 미팅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심정이 좀 어떠세요? 약간은 설레는 감정도 있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이 좋다고 어쨌든 화상 맞선에 오게 됐을까 궁금한 점도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인 게 제가 한국에서 소방관이고 이렇게 훤칠하시고 피지컬도 외모도 괜찮으신데 국제결혼을 하셨다는 게 제가 상당히 눈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제가 보통 말씀해 주신 칭찬들 있잖아요. 키 큰 것 같다, 면접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공무원이고 소방관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어쨌든 고생한다는 말을 듣는 직업이기도 하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제가 바라보는 친구들도 보통은 다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또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저를 좋아하더라도 그 친구분들한테는 마음이 안 갈 경우도 많고 외적인 거를 많이 보시는 편인가 봐요. 저는 우선 건강한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건강이 그냥 단순히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반영하고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외모가 두 번째거든요. 저도 또 날씬한 분들을 좋아해요. 또 자기 몸 관리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른 분들이 지났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잠깐의 그 연애 휴식기다. 그러면 어떻게든 치고 가야 되는데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바로 그냥 외모 보고 결정해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나를 어필해야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잘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제가 연애를 할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했어요. 네,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채팅을 해봤는데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이제 화상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제 정해놓으시고 만약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2순위로 해서 또 다시 하시고 왜냐하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건데 잠깐 해가지고 선택하는 건 좀 무리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오케이. 자기는 부잣집 아가씨예요. 아 부잣집 아가씨다. 많이 부자예요. 그래서 돈 남편 보는 거는 알아보는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하고 싶고 남편만 보는 거 생각하고 사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근데 우즈벡에서 잘 사는데 왜 한국 결혼을 하려고 하세요? 외국에서 살고 싶대요. 외국에서?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외국 남자랑 결혼하고 그 중에 한국 남자가 더 좋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저한테.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분도 넘어가시죠. 시간 됐으니까. 자, 이 두 번째 여성입니다 지금 이제. 이분도 우즈벡 분이세요? 네. 이선님 오늘 이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맞선을 보고 신랑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7월 달에 같이 이제 넘어가서 그분이랑 직접 보는 거네요. 직접 보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막 3명 4명 이렇게 마음에 들면 가서 3명 4명 다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허타완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네. 맞선 보셨는데 네. 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이 화상 맞선 하기 전에 오기 전에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미인분들도 많으시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저하고 맞선 해주면서 즐거워해 주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거라도 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대부분 좋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랑 프로필들을 다 건네받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실제로 아 외적으로 나는 이분 마음에 드는데 싶다가도 이제 맞선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진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프로필 상에 있던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아니다 싶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아니었고 예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보통 예뻤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진에 대한 고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약간 참작해서 기대를 했었고 고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뵈었을 때 훨씬 더 예쁜 분이 계셨어요. 네, 실제로 영상통화로 본다거나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호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것 같아요. 네. 7월 초에 출국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네. 제 컨디션을 잘 만들어놔서 한 7시간 정도 비행기 타야 될 텐데 그 전에 피곤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고 이렇게 화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궁금한 것들 실제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지 서로의 생각이 다 분명 다르고 문화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서로 공통된 목표를 찾아 나갈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7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국 날이죠. 네, 맞습니다. 신랑분 직업이 지금 소방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방관 말고 또 예. 다양한 직업군이 국제결혼 요청할 것 같은데 네네. 주로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예. 보통 한 40대 초중반, 최근에는 또 이제 50대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화상통화 맞선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신부들 그 외모대가 엄청 젊은데 40대, 50대 분들이 오셔도 흔쾌히 네. 그런 분위기예요? 뭐 50대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으로 결혼이 가능하십니다. 50대가 20대 중후반이요? 예, 가능합니다. 나이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나지만은 그래도 많이들 하시고요. 또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이 없는 이혼녀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좀 많이들 하십니다. 아이 없는 이혼녀요? 네. 또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이 없는 이혼녀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좀 많이들 하십니다. 아이 없는 이혼녀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즈벡은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또 종교적인 게 있어서 결혼을 하실 때 보통 신부님이라든가 신랑분 어머니 아버지들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냥 너 결혼해 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다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잘 사신 분도 계시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좀 다수 있어서 자국민들끼리의 이혼율이 높은 거네요. 이혼율이 높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아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요? 네.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결혼을 예. 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모르니까 감정이 없는 거죠. 그럼 이사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결혼정보회사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네. 원래는 그러면 어떤 거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근무를 해서 대우가 좀 IMF 사태 이후로 어려워져서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연찮게 저희 선배님께서 우재결혼회사를 운영하셔가지고 그 일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선배님한테 배워가지고 예, 이렇게 따로 차리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한 2012년 전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냈어요. 오늘 드디어 출국하게 되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은 그냥 평안해요. 뭐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다라고 해야 무덤덤하다. 될까요? 네. 혹시 거기 도착하면 어떨 것이다라고 대충 예상하시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름다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약간 그건 설레는 생각이 있고. 이사님 요지 우즈벡까지 몇 시간 걸리나요? 한 7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어머니께서 좀 불안하시는 이유가 처음에 제가 국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 제가 뭔가 한다고 할 때 특별히 뭐 반대하거나 뭐 그러신 적 없으시거든요. 하는 대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셨나 봐요. 네, 결혼해서 뭐 이제 헤어진 사람들 많다. 아내가 이제 어디 도망갔더라. 아이를 이제 시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막 이래셔가지고 좀 불안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어머니한테 엄마가 엄마들이라 그냥 불안할 뿐이지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씩은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네. 우리 집에 얘기했던 그 종교적인 무슬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강해서 네. 도망가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국회 결혼을 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씩 있잖아요. 좁혀나가는 예, 있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띠동갑인 한국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30대나 뭐 40대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여성분한테 되게 젠틀하게 잘해주세요. 막무가내하지 않고 네. 진짜 배려 심고 되게 잘해주세요. 그냥 잘 살아요 대부분.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선택한 거는 뭐 항상 지지해 주시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부딪힌 사실인데 부모님 영향에 따라서 부모님 의견은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제 의견에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자식 이기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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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우즈벡 분들은 짐을 엄청 많이 가져가시네요. 왜 그러냐면 우즈벡은 내륙 지방이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가격을 좀 상당히 높게 받으셔가지고 판매하십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보부상 분들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보탈상입니다. 한국의 김도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500원, 2,000원이다. 그러면 우즈벡 가면은 뭐 8,000원, 뭐 만원 맞습니다. 많이 비싸네요. 네, 많이 비쌉니다. 이사님, 근데 왜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지금 그 동영상 찍은 거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됐어요. 우와. 아, 드디어 도착했네요.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일정 어떻게 되나요? 호텔에 도착하셔가지고 신부님을 잠깐 맞선을 보십니다. 맞선? 예. 아, 도착하자마자 맞선 보세요. 예, 바로 보십니다. 호텔 대기 중이십니다, 신부님. 그때 영상통으로 해서 마음에 드신 분들이 세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님, 여기 만나신 분들은 누구예요? 처류하면서요, 통역 네,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통역하시는 분 추임새가 벌써, 아이고, 아이고, 저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우즈벡에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친구는 군인 출신입니다. 아, 군인 출신이시고. 예, 그래서 서류를 되게 잘해요. 깔끔하게 서류를 되게 잘하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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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이 왜 이렇게 더워요, 근데? 아, 우즈베키스탄 원래 더워요, 나라. 원래 더워.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에서 일하셨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한국. 안 가보셨는데 추임새가. 왜 우즈베키스탄 더워요? 이 말은 계속 말해요. 아, 우즈베키스탄 덥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서. 근데 잘 지냈어요? 네. 우리가 본 지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뭐 10일 됐나? 얼마 안 했어요도 저는 보고 싶었어요. 저는 뭐 보고 싶었어요? 아. 처세까지. 이야, 나를 보고 싶다는 사람 처음 보네도. 아. 이사님, 여기에서 선불 장소까지는 멀어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현재 아가씨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거의 6시간 거리, 7시간 거리에서 아가씨들이 와서 맛을 보고 싶다.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거리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300km 막 그 정도 거리인데 거리를 마다하고 먼 걸 떠나서 보고 싶다고. 이 친구도 애기가 지금 4명이에요. 아유, 애국자시네. 우즈벡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애를 한 4명 정도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만약에 이제 통역 일이 없고 네. 그러면은 따로 이제 택시 일을 해요. 투잡을 하시는구나. 투잡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한 45불 정도 주면 차를 가지고 있으면 택시 라이센스가 있어요. 뭐 누구나 다 택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90년대에 외국 자본을 외국 기업들이 유치시키려고 네.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데 4년 동안 한 군데도 안 들어왔대요, 기업들이. 그런데 대우에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공장 세워줄 테니까 네. 땅하고 이런 부분이 다 달라 해가지고 20년 동안 다른 외국 기업들 있죠? 자동차 기업들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해가지고 대우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전부 다 쉐보레예요? 네, 대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화상통화. 맞습니다. 화상통화했던 분입니다. 실물 보니까 더 예쁘네요. 아, 하여 어떤 주제 출연해 얘기하는 예쁘다가 뭐라고? 7월. 원래부터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한국은 좀 문화도 좋고 우즈베크하고 비슷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보통 몇 살에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빠르면은 여기 만 17세도 합니다. 17세도 부모들이 허락하여. 일단 보니까 신부님이 실화님 자꾸 이렇게 보시네. 되게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아, 그렇죠. 이사님 지금 다 선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뭐 돈을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비입니다, 교통비. 아, 그 정도는 다 챙겨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죠. 예.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아니면 뭐 6시간 거리기 때문에 보통 차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뭐, 어떠셨어요? 얘기 잘 나눴어요? 마음에 드세요?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아. 들어가세요. 오늘은 맞선은 여기서 끝났고요. 내일은 아침에 8시에 기상하셔가지고 호텔에 식사 드시고 아침 9시 정도에 남한강을 출발합니다. 남한강이요? 예. 남한강이 네. 뭐 한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부산으로 따지면 됩니다. 한 300km 정도. 예. 300km 정도? 예, 맞습니다. 오. 거기에 이제 두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때 그 화상마사 하실 때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러 가십니다. 내일 일정이 좀 빡빡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사님. 예. 안녕히 계셨습니까? 오늘은 남한강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그 기사분 자몽? 그분이 말하기를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시험 하면 보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다가 예. 좀 예. 쉬었다가 이렇게. 중간에 식사도 드시고 또 중간에 또 과일도 사드시고 그렇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저도. 그럼 우리 신랑님은 어떻게 하다가 네. 소방관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때 소방관을 하고 싶긴 했어요. 처음 그때 생각에 그냥 하고 싶었던 거는 만화책 보면서 그거 보면서 소방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일본에서 다녀주셨던 거예요? 네, 일반 그 사료 만드는 회사에서 총무로 있었거든요. 네이버 웹툰 중에 1초라는 웹툰이 있는데 소방관을 다룬 웹툰이에요. 그래서 만화 보고 네. 키우신 거예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차 앞쪽에 앉으려고 하는데 엄청 강해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만날 때 최대한 좋은 옷을 보여주려고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실례지만 월 평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00만 원 정도. 아 400만 원 정도. 네, 엄청 많이 받는 분이잖아 진짜. 받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지 밥값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상투적인 표현인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오는 게 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내는 세금 이런 세금들이 전부 다 제 월급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밥값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저희 직원들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구급대원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구급대원 쪽에 여자분들 되게 많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 신기한 게 제가 같이 근무한 구급대원분들이 아, 외모가 빼어나고 실력도 좋고 네. 그러셨거든요. 가장 먼저 만났던 구급대원분은 이미 결혼해서 유부녀시고 만났던이라고 하셨는데 아, 만났던 후녀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저희가 구급대원 중에는 여자가 많긴 한데 소방 조직 전체로 보면은 엄청난 남초 집단이에요. 남자가 엄청 많은 집단이라서 좀 괜찮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대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나서기 전에 보통은 이미 다른 짝을 찾아서 이미 다 있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 뵙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소방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모도 잘생기셨고 갑자기 이제 국제결혼 하신다고 하시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 진정성 있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하나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먹어야 돼요. 저 안 먹어요. 뭐 알았어. 저기 지금은 뭐 물어보신 거예요? 이끼, 밍, 이는 천, 이기름하는 20, 뚜루트, 사. 이거 아까 그냥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여쭤봤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셨구나. 요일 막 이런 것도 외우거든요. 아~ 노래가 있어요. 그 시한 바
샴반 저 샴반 나이 샴반 이즈마 아빠 샴반 너크루 야 이거 이 노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지금 이렇게 남한강으로 맞선을 보러 가고 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맞선을 봐서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네네. 신부를 만날 때 뭔가 네.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주의점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자몽이 통역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 사고를 되게 잘한대요. 근데 손은 안 씻는데요. 예. 손을 좀 깨끗이 좀 씻어주시면 예. 신부님 만났을 때는 니꼬를 하기 전에 신부님하고 스킨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니꼬가 뭐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너희들 같이 이제 결혼을 허락한다. 어.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끝내야만이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고 신부님하고 스킨십 할 수도 있고 키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손도 못 잡아요? 예, 못 잡습니다. 아. 의외로 우즈벡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신부를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예,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쪽에서 아. 예,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잠깐 무슬림 이슬람 신의 하나를 믿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하시는 제가 20대 초반에 타지에 가서 살니까 의지할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딱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 이슬람 뭐 이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마르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플러스 아닌가요? 신부한테 플러스가 된죠 사실은요. 네, 그런데 이제 신랑분께서 지난번에 하상마선 할 때 과거에 무슬림을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무슬림 직접 계시는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 무슬림 생활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안 맞는 관계예요. 친구들 만날 때도 저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셔야 되고 또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치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새벽 한 5시 해뜰 때 5시부터 저녁 한 7-8시까지 못 먹으니까 바로 죽겠더라고요. 그거 한 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진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우즈벡이 또 여성분들이 무슬림을 꼭 신랑분이 안 믿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슬림을 믿는다라고 하면 신부 쪽에서 더 많이 좋아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예. 어떤 신랑분들은 앞에서는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는 안 믿죠. 근데 우즈벡 분들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평균 임금이 한 3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 됩니다. 300달러? 예.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보면 우즈벡에서 넘어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왜 넘어오는지 이해가 되네요. 우즈벡이 일할 곳이 없어요. 우즈벡 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신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시죠. 힘드시고. 네. 코튼이요, 코튼. 면화. 목화? 네. 네. 우즈벡 듣기에도. 목화, 네. 목화도 많고. 있잖아요. 여기도 문익점 선생님이 오셨었나요? 여기요? 뭐라 해야 되나? 여기 해바라기 있는데. 네, 맞아요. 해바라기는 이쪽 이제 사람들이 보면 네. 우즈벡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씨를 먹어, 그 해바라기 씨는. 네. 자몽 씨도 해바라기 씨 먹어요? 네, 저 피부 그래서 사장님들 어떻게 저는 피부는 알아요? 저는 해바라기. 아, 잠을 자고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 차가 밀렸을 때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음이 오니까. 자몽은 지금 아내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요? 이거 시크릿 아니야? 우즈벡 여자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좋다 뭐 이렇게 우리 신랑분한테 알려줄 만한 팁 있을까요? 아니 원래 여기는 무비도 여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자가 만나요 뽀뽀해요 이런 거 없어요. 아 연애하거나 이런 게요? 예. 아 연애나 이런 게 텔레비전에서도 안 돼. 네. 유튜브에서도 안 돼. 네. 여기가 나라도 컨트롤 있어요 이거. 네. 나라도 이제 연애 같은 거 다 제한하고 예. 그런 문화구나. 네. 자국민들끼리 만나는 것도 다른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양쪽의 부모님들이 니네 결혼해 그럼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느낌도 없고 그러다 보면 보통 뭐 3개월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네. 이 우즈벡 자국민들끼리 이혼율이 엄청 높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현지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해가 네. 되네요. 중국 다음으로 아마 이혼율이 되게 많을 겁니다. 두 번째. 아... 예. 현실이 보면 정략 결혼이 아직까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쁜 신부님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이혼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집에서 부모님이 컨트롤을 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는 것도 사실 종교나 정부에서도 컨트롤하고. 맞습니다. 아 연애가 쉽지 않은 나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네. 우즈벡에서 보통 재혼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 그래요? 예. 왜요? 우즈벡에서는 남성이 약간 보수적이면서 남성이 위에 있거든요. 사실. 아... 당연히 뭐 우즈벡 남성분 같은 경우는 초혼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죠. 아... 아무리 얼굴 예뻐도. 간혹 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많은 분들 남성분들이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건 배려심이고 이해심이에요. 네. 이게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20대와 30대. 맞죠. 많이 나죠. 10년 차이 나도 20년 차이 나도 바라보는 게 틀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시면은 신부들한테 뭐 골프장 가다 아마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신부님들 그런 거 사실 싫어하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카페에 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시는 게 더 낫죠.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신부님한테도 조금씩 조금씩 있죠.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 여기 왔으니까 무조건 김치찌개 먹어, 된장찌개 먹어 막 그러거든요. 적응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즈벡 음식 있죠. 네. 막 먹어야 돼. 네.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한국 사람들은 아마 하루에 한 번씩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어야 될 거요. 김치라든가. 맞죠. 너무 강요하면 안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 70, 뭐 이 정도로 줄어가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는 거지 처음부터 한국 맞습니다. 그대로 하자고 하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도 한국에 입국한 신부님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자국의 음식을 네. 만들어 먹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익숙한 맛, 고향의 맛이 그립죠 사실 보통. 맞아요. 여기는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입니다. 양꼬치라든가 소고기 꼬치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먹습니다. 전통 음식.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실 때 저 입구에서 식사하기 전에 꼭 손 씻고 가셔야 됩니다. 아, 이게 요거트에. 요거트. 예, 요거트에. 조금 쉬어. 예, 맞아요. 맛있습니다. 양꼬치, 소고기 꼬치, 닭꼬치, 닭고기 꼬치, 그 다음에 요거트하고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뭐 드실래요? 라그만? 라그만 뭐? 이게 뭐예요? 요거트입니다 이거. 맛있네요. 아까 저 입구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 아. 여기 있다 보면 자꾸 와서 막 인사해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그래 그런 거 한 번씩.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되게 친절해요, 우리가 참.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이게 놔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신부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잘게 쓰리면 안 됩니다. 딱딱 걸려서. 네. 이제 집에서는 네. 좀 부드럽게 하시되 네. 바깥에서는 너무 터프한 모습. 맛 좀 보세요. 근데 이거는 우즈벡에서는 게 따져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 쌀밥이에요. 이게 주식이에요. 아, 이게 주식이에요. 네. 많이 드세요. 너무 맛있겠네. 드세요. 네, 양고기 아, 맛있어. 양고기 맛있어. 아니, 고기가 진짜 맛있는데 너무 짜요. 짜요. 그래서 맹맹한 논이랑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관광지로 이제 개발시키려고 지금 문장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습니다. 신랑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내린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쪽에. 확실히 확 트여 있고 서울 팔당댐 느낌? 와 예쁘다. 아살람. 아살람알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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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하시네요. 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 우즈베키스탄에 신랑분 붙잡혔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우즈벡 사람들이 친절해가지고 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어, 대부분 그러네요. 다 같이 다 사진 친절하게 찍자 인사해 인사하고 쳐다보고 다 그렇습니다. 되게 친절해요. 오케이. 당나귀 낙이구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네. 여기가 지금 마을이 형성된 게 뭐냐면 식수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쪽을 보면 또 사막화가 돼 있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만 저렇게 많이. 네, 맞습니다. 이게 저기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경치랑은 확실히 좋은데요? 경치는 죽여주죠. 네. 진짜로 멋있어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휴게소인데요. 약간 들려가지고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사 먹는 곳이에요. 여기서 음료수 한 잔 드시죠.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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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치즈 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치즈. 아, 먹어보라고 주세요. 막 맛있진 않은데요?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제 입맛은 잘 맞진 않네요. 네. 이게 처갓집 방문할 때 6개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슬라님이 조금 이따 이거 6개를 사가지고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방문할 때 이거를 네, 6개 사가는 게? 예, 예. 아, 여기 문화인가 보네요. 문화입니다. 오, 오 진짜 크다 이거. 네. 얼마? 6만 숨? 6만 숨, 자. 이거 뭐지? 이게 치즈인가? 엿가 치즈 같은데? 우유로? 그럼 맛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대사님 네. 드시려면 드시고요. 네. 아,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뭐. 이그만. 이그만? 됐어. 저 뒤에 화덕 같은 거 보이는데 저기에서 굽는 거예요? 저기 구경해도 돼요? 그렇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장작 뿌리잖아요. 어, 엄청 뜨겁네요. 엄청 뜨거워요. 예. 구경시켜줘서 고마워요. 라크맛. 라우맛. 라우맛. 안녕. 보이는 도시들이 남한강이에요? 예, 이거 남한강. 아, 드디어 나왔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한 6시간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 이제 거주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받아야만이 혼인 신고를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가지고요. 맞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접수하셔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난 다음에 번호가 나와요. 여기가 경찰서예요? 네, 맛있게. 자, 내리시죠, 가시죠. 네. 잠깐 여기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네. 바로 해서 외국인 등록증 받으셔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가깝습니다. 네. 문이 네. 경찰서보다. 경찰서, 그렇죠? 군대나 교도소. 어, 맞습니다. 네. 예. 예전에 뭐 러시아 때 지어진 건물이라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 오, 다 해서 한 5분 정도? 네, 원래 빨리 끝나요. 네. 그냥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뭔가 질문을 하는데 아, 등록하는 것 때문에 아 등록하는 것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니까 이런 적 처음이냐 아니냐 물어서 아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손가락 지문 4개 4개 이렇게 아 그렇게 찍고 네 찍고 나서 그냥 다 됐다고 가라고 하는데요. 간단하네요. 네. 오. 저도 어쨌든 외국 경찰서나 이런 거 약간 좀 무섭거든요. 아. 근데 특히나 외국 같은 게 말도 안 통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딴지를 걸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다행히 그냥 그런 걱정과는 전혀 상관없고 네. 그냥 수월하게 그냥 물어보고 그냥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시는 신랑분들은 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 합니다. 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타스겐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청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져가 똑같이 접수하시고 외국 등록증 받아오시면 돼요. 남한강에서는 저렇게 예. 경찰서에서 등록을 예, 하는 거고 예. 타슈겐트에서는 결혼청을 가서 하는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럼 두 번째 신부 만나러 온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화상으로 맞선을 네. 받던 두 번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네. 한번 신부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사님 모델 분이신 거예요? 모델을 하신다.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고. 아, 광고하고. 코포르투갈에서 카리에 조금씩 찍는 친구들 많이 하는 사람을 결혼했대요. 아. 혹시 기대돼요? 일주일 잘 간다. 아, 일주일 한국을 간다. 제 친구가 배드민턴이라고 그러고 갈게요.
오. 엄청 잘 치는데. 어. 키가 크시니까. 이그라. 예. 오. 오. 우즈베키스탄 대표 선수였구나. 그렇죠. 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였다 보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진짜 재능 뛰어난 사람. 예. 모델링 하는데도 얼굴도 예쁘고 돈도 크고 괜찮은데요. 이사님 우즈벡 여자분들 맞선 보러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네. 되게 젊고 예쁘신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국민이랑 결혼 안 하고 네.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딱 있을까요? 우즈벡 남성들 아직까지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아 우즈벡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좀 약간 뭐 살짝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게 있습니다.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의 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이 보고 아, 한국 남자들이 자상하게 해준다. 네. 배려심이 많다. 이해심이 많다. 그렇게 해서 또 잘해주니까 한국 결혼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거 보면은 드라마나 좀 꾸며진 거를 보고 사실 그렇게 잘못 꿈꾸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드라마 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까도 그 맞선 보러 오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은근히 보면 한국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 분들을 보고 꿈꾸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잘 살고 있으니까요. 예. 요즘에 유튜브 보면 한국 남성하고 우즈벡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하시려고 하십니다.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걱정인 게 제가 그 정도로 기대하는 만큼 자상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이거 가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확실히 맞고 그래서 저분들의 기대치, 자상함이나 가정에 대한 충실함이나 이런 거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그냥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일지 몰라가지고 살짝 걱정되긴 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즈벡 남성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나아요. 예. 어쨌든 한국에 온 보람이 있을 테니 그 보람을 채워주면서 이사님 이 다음엔 이제 마지막 분 만나러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예. 이제 신랑분 옆에 있지만 예. 우리가 한국에서 화상통화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 이렇게 결정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랑분께서 예, 예. 제가 비행기 안에서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제가 신랑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부님을 만났어요. 여성분을 만났는데 느낌이 안 오면 바로 틀어라. 왜냐하면 느낌이 와야 되니까 평생 사는 여자잖아요. 사실 신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여성분하고 대화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신부 보시는 거 어떠세요? 가능할래요. 이렇게 만나셨는데 일단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당연한 일이죠. 제가 그 소방관인 걸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직업 그냥 괜찮으신가요? 눈이 좀 초록색인 것 같은데. 원래 색깔. 원래 색깔 초록색이요. 되게 미인이신 것 같아요. 우즈벡 결혼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 결혼을 선택하시는데. 우즈벡 남자들은 조금만 돈 생기면 와이프 그냥 무시하고 한국 사람들 와이프도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도 약하고 남자들 그렇게 들었다고. 이사님 세 번째 분도 좀 전에 말씀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신부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정 교육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교사 준비하는 그 대기하고 있었군요. 발령 준비를. 아 발령 준비요. 네 맞습니다. 신랑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원래 이 신부님이 되게 눈이 높으셨어요. 근데 이번 신랑님하고 같이 맞선을 보시고 나니까 서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도 계셨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눈이 많이 높으셨다가 네 그래서 기다렸어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좀 눈이 높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성이 나타날 때까지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업체 입장에서는 눈이 너무 높은 여자는 이제 소개해주기 좀 부담스럽거나 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부담스러운데요. 네. 남성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옵니다. 30대, 40대 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결혼을 하십니다.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있으면 딱 만나십니다. 아. 세 번째 맞선을 보시고 나서 두 분이서 결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 신부님, 어머니, 아버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하셔서 지금 처갓집 가시기 전에 이제 예물을 맞추시러 갑니다. 목걸이와 반지. 아, 예물. 예. 아, 바로 예물 맞추러 바로 맞추러 갑니다. 예. 왜냐면 내일부터 결혼식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이제. 가셔가지고, 네. 이제 예물 마치시러 가서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가시죠. 손 잡으면 안 되고. 목사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스킨십을 피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예물을 마치러 시장에 좀 오게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우리 집에 여성 같은 경우는 금을 되게 좋아하고 소중히 여겨요. 여성분이 원하는 이제 금이 있잖아요. 스타일을 사줘야 됩니다. 저희가 업체에서는 1,000불에서 1,200불 한도 내에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쪽에 재래시장에 온 이유는 그나마 저 금이 조금 쌉니다. 다른 데 비해서. 큰 상점 가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가격이 좀 비싸서 이쪽으로 옵니다. 네, 가시죠. 신부님이 원하는 거 1,000불에 1,200불 정도 선에서 예물을 마치니까 신부님이 원하는 스타일 있죠. 그거를 사주시면 됩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카나파 역할도 쓰세요. 만 그냥 볼도하고 백금도 있고 모습을요? 신랑분께서 네. 화상 통화할 때 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굳히고 오셨나 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만나자마자 네, 이야기하는데도 어색함이 없네요. 신랑님께서 사진 보시고 여성분의 사진을 보시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화상 말씀 보실 때까지 해서 거의 한 60% 70% 결정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한국에서 네. 화상 통화로 이렇게 먼저 보셨었잖아요. 네. 그때 느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가요? 우선 만났을 때는 그 느낌은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때도 좀 설렜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설레요.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타지키스탄에서 남한과 거기까지 여행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 결혼하러 왔구나. 제 신부를 만났구나. 지금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무거워요. 그래요? 그냥 네, 보는 것만 오케이. 외암출혈이래요. 이사님 근데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가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우즈벡 국제 결혼을 하려면 총 들어가는 비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총 비용까지는 신부님이 들어오기까지 한국에 가정을 다 포함해서 비용은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갑니다. 3,500에서 4,000만원? 네, 맞습니다. 3,500에서 4,000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 이제 업체에 드는 비용은 2,500만원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신랑 항공료라든가 신부님 들어오시는 항공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비자 서류 모든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이고? 예. 나머지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은 뭐냐면 우즈벡은 이제 지참금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 지참금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보통 3,000불에서 5,000불 정도가 지참금으로 장인 장모님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물비가 1,000불에 1,200불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한국에 나오시려면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500달러 정도 비용을 드리거든요. 500달러 정도? 예, 생활비라든가 어학당 비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탈 비용이 3,500만 4,000만 들어갑니다. 아, 네. 3,500에 4,000만 원만 딱 들어간다 그랬는데 뭐 더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랑분들이 저희 업체랑 같이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부님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돈도 많이 막 드리고 막 해서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랑 신부님이 잘 결혼식을 하셨는데 신부님이 또 간혹가다 한 번씩 이제 거짓말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신랑분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면 현지에는 저희 통역도에 다 확인해서 실적으로 그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신부님이라든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원 치료 비용이라든가 생활비 전달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신랑님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신부님한테 잘 보이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물론 돈을 써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그어가지고 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신부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거 비용은 1,209달러인데 네. 1,200달러를 일단 DC로 네. 요청을 했습니다. DC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00달러 언제 얼마까지 하셨어요? 던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9달러 대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보를 드리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는 금은 네. 한국에서 매입이 안 된답니다. 왜냐면 우즈벡 같은 경우는 금이 희석이 거의 한 50% 60% 된다는데 아~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때문에 그거 참고로 아시고 한국 가셔가지고 이거 파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네. 신랑분들이 갖다 팔고 네. 이거 팔고 돈을 보태가지고 사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안 팔린다? 예, 아예 그냥 꿀팁이네요.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예물이니까 네, 좋은 의미죠 사실은. 평생 네. 동안 돈 달라고 근데 아까부터 봤는데 예.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저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 타자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걸 한다고 합니다. 아, 다른 나라 분들이? 다른 나라 분들이 빵을 사고 이제 그 뭐 갖다 음료수라든가 이런 뭐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처갓집 방문하는 거. 아, 근데 아까 신랑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주시려고 준비 많이 해오셨던데. 많이는 아니고요. 장모님께 드릴 화장품이랑 아내한테 화장품. 아, 뭐 그리고 부채 그리고 바다에 가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준비하셨네. 보통 이렇게 준비 안 해오시는데 준비를 네.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오셨어요? 저도 그냥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우즈벡 분들이 와가지고 결혼했던 이야기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서도 우즈벡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 같은 경우 예전에 싱글 같은 거 있어서 참고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우즈벡 여성분들이 한국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선물 받으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어제 사회된 사람이 됐으니까 뭘 가져가든 감사. 당연하죠. 선물은 어떤 마음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진짜 예쁘시네요. 사람이 엄청 많네. 네. 여기 한 재래시장인데요. 되게 싸고 네.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랑님 처음으로 처갓집 인사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사갑니다. 최대한 많이 사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신랑님께서 결혼하셔가지고 합방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신부 집에서 신랑님한테 신부님 잘 부탁한다고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처갓집을 바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네. 지금 심정이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네. 그냥 우선 처가에서 만족해 할지 우선 이 걱정이 살짝 있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관례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들 네. 가지고 가면은 맛있게 드셔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맛좀 보세요. 러시아 초콜릿입니다. 아. 아주 유명. 되게 많이 샀네 생각보다. 그쵸? 네. 있죠. 60만 섬. 어디 있어? 제가 또 예, 진짜 많이 샀어요. 여기는 이제 남한강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토다라 시골입니다. 여기. 아버지. 네,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님이시고. 네. 아이고. 자,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 처갓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처갓집이 이제 신부님이 어떻게 자라왔고 또 가정 환경이 어떤지 어머니 아버님이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확인을 꼭 합니다. 그래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 먼저 드리세요. 자, 어머니 선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랑분 처음 보셨는데 인상이 어떠냐고 장모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마음에 들었다. 아, 저야말로 이렇게 되게 밝게 맑아주시고 하시니까 엄청 감사합니다. 신랑님은 장모님을 처음 뵀는데 어떠세요? 뭐 인상이 정말 좋으시고 네. 우선 반갑게 맞으셨으니까 우선 행복하고 그냥 어머니 따라서 보통 따님이 잘하게 되잖아요. 진짜 어머니 닮았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엄청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장인어른. 아, 아버지. 아, 어마요, 배로. 감사합니다. 배로 마나. 아, 야, 한번 쏴. 내가 쏠지. 집이 굉장히 크네요. 이 안에 자체가. 손을 씻고 와야죠 이게. A상. 자, 신랑분이 먼저 시켜세요. 어, 이렇게 직접. 네. 어머님 가사는 가시죠.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와우. 시켰어요. 와우.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분이 둘째 처형이신가요? 둘째 처형. 아, 한국으로 시집 가셨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 시가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미인이신데요. 외모가 엄청 닮으셨어요. 어디 앉으면 저 어쨌든 어른들 먼저 앉고 난 다음에 앉아요. 어디 앉아요? 아니요, 원래 선생님만 먼저. 선생님 먼저 앉아요. 우선 저는 여기 앉을 때. 보통 이렇게 안쪽에 있는 자리가 한국에서는 상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약간 앉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우선 먼저 앉으세요.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전통 결혼식을 하시는데 양을 잡습니다.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신부분께서는 안 앉던데. 네, 맞습니다.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나가십니다. 그렇구나. 예. 신기하네요. 예, 약간 보수적이죠? 지금 양을 잡는다고 해서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라준다는지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근데 한번 볼만하다고 하니까 우선 가볼게요. 진짜 살아있는 양 잡는 네, 거예요? 아니 이사님 저기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양 가지고. 네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저 양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혼식 전에 이 지역의 동네에 우리 딸이 결혼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형님이시군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 이제 이쪽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양고기를 해서 대접을 해드립니다. 아 내일? 네 맞습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여기에서 식사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아 우리 딸 이제 시집 간다 하고 예, 선포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 가십시오. 지금 이제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내일 이제 결혼식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음식을 대접을 해드리면 신랑 신부가 잘 산다고 전통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자른 거를 가까이 가서 찍으라고요? 아 무서워. 무서워요. 아버님 그 눈을 눈을 보니까 마르노양 눈이 떠올라요. 만나 거슴데. 예, 거프로 스가. 시작하자 뭐. 시작하자. 뭔가 파이트. 어릴 때 너 러시아 애들 같다고 생면 달 눈 색깔 때문에. 아,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만 우즈마미 샤코 오일레덤 루스 우즈벡 사람이라고. 네, 엄마 아빠도 다. 아버님한테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을 보내셔도 잘 사실 테니까 한국으로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따님 소중하게 Xudo xolasa chaqiraman. Xudo xolasa. Baxtli bo'lsaring bo'ldi, gap bo'lsin. Himbokaga chalsam mendanlar. Kamsahamnida. Nima yanandago? Yaxshi bo'lsin. Zasin ichcho? Ay, zasin ichcho. Xudola shpoylar. Mahalli zasin bo'lay. Zara. Zara bo'lsin. Tanishdan bo'shasi bo'ladi deki. So'rasin. O'zini singlarimma dedi. Umarbek. Hozir. Мама, тих подойду. Мама, крыпка Армина с праздником ей поздравляй. И больно бады, поёбки мне дюзео. Башка-то найт, Захарова, башка-то чайна. Башка-то найт, ур. Браво, браво. Браво, браво, браво. Браво, браво. Айтин, комауайо. Киёво. Ajamnak samadi atranyuri esa qomay Allah resulam qomay shayar ko kishere qada yaxshi dasturxonlarda o'tirishdik doim nasib bo'lsin Alloh Umarbek da Umar nima qilinadi endi kumukli junbiyaseyo shibuniyante ije kumukli cheogu deshko a cheogu deni a ige yemuril jondaraneun goyeo ne maseyo kumukli cheogu deni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 딸을 정말 허락하겠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아직 허락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랑분이 잘 봐야 됩니다. 오. 까딱 하면 아버님 화가 났으면 어머님 화가 났으면 안 돼!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네요. 긴장을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결혼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우선 아쉬움보다는 정말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감사함이 지금 좋고 이제 가는 차 안에서는 아쉬움이 점점 커지겠죠? 오늘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랑분 지금 신부님 가족들 인물이 다 좋더라고요. 인물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기고 예뻤을 것 같아요. 오. 거기다가 우선 저의 이제 신부한테 바르노양이 가장 예쁘긴 하지만 네. 그 위에 이제 처형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첫째 처형, 둘째 처형 두 분도 인물이 상당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둘째 처형분 같은 경우에는 바르노양과 정말 닮았네? 이런 생각했었고 첫째 처형분도 출중하시구나. 이 가족 유전이 정말 무시를 못하겠다. 만약 혹시 나의 아들이나 딸이 나온다면 처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뭔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벌써 2세 생각까지. 아 이게 좋은 사람 만나면은 뭐 이렇게 손자 손녀 학교 보낸다 뭐 이런 맞아요.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좀 마스크를 하면서 피부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짐을 하게 되네요. 어쨌건 오늘 잘 끝나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6시에 신부집에서 하객들 모아놓고 양고기로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신부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신부집? 예. 방문해서 몇 시에 갔다 오셨어요? 여기에서 5시 반에 급히 갔습니다. 원로분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요. 어제 잡은 양으로 음식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많이 오셨고 또 많은 그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많이 드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못 들어와요. 남성분들만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문화가 그렇습니다. 신부님도 뒤에서 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 파티를 해주셨고 오늘 자리는 신랑분이 참석이 안 됩니다. 신랑 없는 결혼식을 얘기를 합니다. 행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찍어 왔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예 아니. 아이고. 잘 잤습니다. 오늘 입고 하러 갈 예정인데 알고 계시죠?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일들, 신랑한테 신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지켜줘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전부 다 얘라고 네. 해야 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부 간의 스킨십도 니코 이후에 가능하다고 네. 들었어요. 네. 심정이 어떠십니까? 스킨십 자체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 그 연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제 살짝 어깨만 살짝 스쳤는데 동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슬림 같은 중요한 의식입니다. 잘 입고
점심 식사로 하러 가시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 삼사를 먹으러 갑니다. 삼사가 뭐예요? 양고기를 삶아가지고 썰어가지고 지방 넣어가지고 만두처럼 네. 화덕에다 아. 구운 게 있습니다. 그 맛이 아주 되게 맛있어요. 예. 한번 드셔보시죠. 이쪽이 삼사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이것도 유튜브 촬영도 하고. 아 그래요? 유튜브에 나오는 집이에요? 예, 맞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맛도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먹으러 오는 예, 많이 옵니다. 이쪽에서 삼사가 되게 유명해요. 저기 붙어있는 게 다 삼사? 예예 예, 다 삼사입니다 지금. 예. 낙엽이 같은데요? 예 이쪽에 이게 소고기 삼사. 소고기 삼사, 양고기 이게, 삼사. 이게 양고기 삼사. 예. 저는 양고기 삼사. 저도 양고기 삼사 먹을게요. 네. 삼사가 원래 이만해야 되는데 네. 이따만한 것도 있고 아, 이만한 것도 있고 저기 붙어있는 네. 거예요? 큰 거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제였고 네. 오늘 이제 뭐 니코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보내주는 거죠. 정말 사랑이 있느냐, 잘 살겠느냐. 우리 시키면 안 된다고 밖에 가서 돈 벌고 아, 그건 몰랐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들어봤었는데 그 아내가 밖에 나갈 때 다른 여성이랑 동행해가지고 가게 해라고 이런 얘기 물어보고 네. 허락 받으면 그 사람 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만약 아내가 저한테 밖에 나가도 돼요? 라고 네, 물어보면 네, 어? 아 이렇게 네. 하는 거 물어보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반대를 하면 못 나가? 그러면 못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요 인터뷰 하면 안 되냐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된다. 인터뷰 하자고요. 예. 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어, 하나 더 차네. 유명인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삼사 맛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왔어요. 그 러시아에서도 찾아오고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웰컴. 아니 이거 뭐 서비스로 뭐 수박 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알베르트 뭐래요? 사연을 준다고. 어. 이게 그 우즈벡 삼사라고 하네요. 네. 제가 아는 삼사하고는 모양이 정말 달라요. 네, 좀 커요. 이게 주특하니 네. 원래 삼사가 이만한데. 네. 예, 그런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동네에 있는 삼사 가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이만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동네에 삼사를 팔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많이 넘어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 가끔 먹을 때 있어요. 신부께서 한국 가서 네. 우즈벡 음식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넌 같은 거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네, 거기 지나갈 때 보면 항상 넌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분 보니까 우즈벡 언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문화, 언어, 먹거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신랑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아니 준비가 네.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준비가 많이 덜 돼가지고 조금씩 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으세요 사실은. 신랑분 되게 좋아라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랑분이랑 사담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타슈켄트에서 남한강까지 가는데 차편이 뭐가 있고 가격은 얼마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나 어떻게 그래요. 지금 언니 집에만 가시죠. 네. 신부님 나오십니다. 아사람 알레카. 아사람 알레카. 야시무스. 아사람 알레카. 아사람 알레카. 야시무스. 말레이크 마살람 아살람 말레이크 또 반가운데요?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더 예쁘신데 신부님. 그러니까요. 네 타시죠. 어 제가 잘 잤어요라고 어떻게 물어보죠? 약시다몰 딩기즈만. 아 약시다몰. 가서 외워야 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좀 해줄 수 있어요? 라 일라 일라 알라흐 무함마드 알라솔라. 끝. 나도 다음에. 아시아드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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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잘 통화하시네요. 지금은 사실 만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얘기해보면서 더 많이 알아가야겠죠.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어? 다 왔나 보네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La ilaha illallah Muhammadan Rasulullah. Ashhadu an la ilaha illallah. Ashhadu anna Muhammadan Rasulullah. Xo'p, endi buni birinchi marta aytganda, birinchi marta la ilaha qilmaydi. Shoshka. Siz tug'ilib, ikkat bo'lganingizda bo'ldingizmi? Endi o'sha homila bilan siz ishingiz bo'ladi. Ehtiyot bilan homilani nima qilib dunyoga keldi. Odam uchun ham bu to'laydi. To'ladingiz, to'laydi. Majbur. Hech qachon sizni boshqa musibat tushmaydi. Alloh taolaning ama asabaki musibati fa bima kasabat aydikum deydi. Agar qo'ling uyingizga bir o'zingizga bir musibat tushsa, bilingki uni qo'lga oldingiz, mana nima qildim, biz Qur'onni e'zozlayman. Ha, musulmon dinini hurmat qilaman. Rahmat. Endi biz aziz borgan joylarda ham toshda qotib parvardigori sog'lik sog'lik bezib yozanda egam bo'lsin. Chukadirimda. Sizmini ham sonini ham zaba tushsin. Ana tushib. Hamda, hamda. Hamda,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알아서 축하드립니다. 진심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니쿠버 끝났기 때문에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손 잡으시면서 데이트도 하시고 식사도 드시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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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원래 그래요. 이제 어디로 이동 하나요? 이제는 웨딩 웨딩샵에 가서 네. 신부님의 이제 내일 입으실 웨딩 옷을 맞추러 갑니다. 아, 티러리. 지금 신부 지금 심정이 어떤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심장 저 심장 건조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자 나오시죠. 아시. 큰일이에요 이거. 콩깍지가 씌우신 거 아니세요? 네, 콩깍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뻐서 그냥 바르노가 예쁘니까. 제가 더워서 붙이고 있어요. 다정하시네요. 아 다정해야죠. 제가 약간 다른 사람 챙기거나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쫙 보면은 그래서 되게 많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을 알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처음 가보셨나요? 이거 마음에 들었대요. 어떤 아. 거요? 이거? 네. 취향이 오. 저랑 같은 거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러 가시죠. 와. 와. 트라일리 트라일리. 아. 예쁘다 진짜. 오. 드레스에 정말 딱 어울리는 몸매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잘 어울리시네. 가시죠. 자 가시죠. 오늘 일정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식사 드시고 네. 푹 주무셨다가 내일 점심 드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처갓집에 방문합니다. 아 네. 처갓집 방문하는 거는 신부님을 모시러 가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떨리시고 막 그러셨죠? 네. 이제는 신부님이 내일 아침에 일찍 예식을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가시고 신랑분은 저녁 식사 드시고 호텔로 들어가십니다. 일단 제 방에다가 이 집을 잠깐 놔두고요. 저는 이제 여기 며칠 더 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반에 신부집으로 출발하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약간 늦게 일어나서 예. 여기 시간은 4시, 4시 반 그쯤에 일어났거든요. 잠은 잘 주무셨고 예, 잠은 잘 주무셨고 예, 예. 밥 먹고 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키를 제가 여기다 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아... 예, 지금 넣어놓고 아니, 어제 조언 들은 걸로 혹시 결혼식장에서 그런 음악 같은 거 틀 수 있으니까 춤출 것 같은 거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자가 음악을 틀어가지고 막 이사님 결혼식장에서 강남스타일을 춰야 돼요. 출 수도 있어요. 춘연수 하실 때 아침에 그래서 한번 봤었는데 어렵다 역시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객분들이 그냥 즐겁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하면 좋긴 한데 춤 잘 출 것 같은데 느낌에 잘 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대해서 네. 대충 설명을 들어봤는데 막 엄청나게 춤추고 네. 밤 12시까지 놀고 좀 이런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체력은 괜찮으세요? 약간은 피곤한 느낌? 그거 살짝 있긴 해요. 어쨌든 긴장되고 결혼식 어떻게 치를까 이런 마음 같은 거?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도 계속 나잖아요. 서로 잘 맞을 수 있을까?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갔었잖아요. 갔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잘 이뤘구나.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어쨌든 부모님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저랑 같이 잘 맞춰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가정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절대 잘 맞지 않는다. 라는 걸 좀 전제로 깔고 갔어요. 기대감을 안 갖고 시작해야 잘 맞는 부분이 하나씩 있을 때 더 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긴 한데 잘 될지 안 될지 어쨌든 제가 실천을 해야죠. 신랑님이 뭐 알아서 다 잘 하시겠지만 옆에서 이제 계속 신랑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좀 되게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죠. 어제 잠깐 어머니하고 통화하셨다는데 어머니는 걱정 같은 거 안 하세요? 걱정은 하세요. 어제 또 이제 사진이라 보여드리니까. 사진 보여드리니까 뭐래요? 처음 보였을 때 무섭다고 하시고 신부가? 예. 좀 약간 이국적이 생기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한국 가서 결혼식 또 하실 거예요? 원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하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가족들한테 알릴 자리가 필요하니까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의금을 또 100만 원을 그냥 보내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결혼 안 했거든요. 다시 줘야 되겠네. 너 결혼하면 이 돈 못 준다고. 축의해준 친구분한테 영상편지. 아, 영상편지요? 친구야, 어쨌든 나 결혼식 안 한다고 하니까 축의금 많이 보내셨잖아. 근데 100만 원은 너한테는 부담 안 되지만 나한테 엄청 부담이 되거든. 진짜 감사해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할 거니까 그때 꼭 봐줘. 시간 내서 만약 제가 잘 살면은 그 친구도 혹시 국제결혼에 관심이 생겨서 짝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우즈벡 문화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그 함사세 문화가 있어요. 네. 발바닥도 때리나요? 아, 여긴 안 때리죠. 합방으로 가실 때 네. 신부님이 안에 계시는데 네. 그 앞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막는 거예요. 지인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신랑님께서 약간 소정의 금액을 주면서 네. 헤쳐나가는 건데 네. 이게 TV라면 돈을 약간 구겨가지고 네. 구석에다 뿌려요. 구석에다? 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그 주술 때 쏙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새 신랑입니다. 아, 좀 타이트한 옷 입으시니까 확실히 몸선이 드러나네요. 예전에 입었던 거 그냥 하나 남겨놨던 거 있는 거여가지고요. 말끔한데요? 아, 감사합니다. 저 괜찮나요 이거? 아까? 아, 좋아요 좋아요. 가셔가지고 신부집에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어요. 같이 식사하고 나서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신부님 이제 인사를 할게요. 먼저 신랑한테 인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있고 또 같이 또 인사하다 하면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신부집에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A시장 가실 때도 가셨잖아요. 결혼식 시작할 때도 항상 인사할 때 하객당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객들이 축사하러 와요. 네. 그 액상에서 축사하러 오게 되면 그러면 돈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그 세 장을 네. 손을 이렇게 쫙 이게 아주 길게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네. 딱 보고 전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장인 장모님이 또 같이 인사할 거예요. 네. 그때도 똑같이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장인어른 부모님한테도 네.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 가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시죠. 벤츠네요. 마이바오네. 어우, 타세요. 차가 한 세네 대가 있죠. 네. 계속 신부님 도착할 때까지 막 아마 크러션을 막 네. 울릴 거예요. 시끄러운데 그거 그냥 이해하세요. 네. 계속 누를 거니까. 어제 또 얘기를 했잖아요. 2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피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걸 모른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 흔히 하는 피임으로 콘돔을 쓰거나 어쨌든 아니면 기단 맞춰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걸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학교에서 성경이나 이런 걸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예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하느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된 아이가 생겼다고 그런 것 같아서 신랑분께서 네. 진짜 잘 알려드릴 게 굉장히 네. 많을 것 같네요. 네,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타슈켄트라든가 있는 그 대도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성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 그대로. 네. 나이가 어디 쓰는 게 가림이 닮았을 것 같다. 하기 이렇게 날라 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손 잡으면 생긴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좀 시끄러워도 좀 참으세요. 오, 이제 합니다. 시작합니다. 오. 보는 사람 다 보네. 이제 다 왔습니다. 우측 돌아가면 신부집입니다. 어우, 기다리고 있네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 와. 환영 파티 하는 겁니다, 지금요. 환영식이에요. 그, 자기네 나오셨네요. 여기 앉아 계시면 이제 신부님이 오셔서 인사를 할 거예요. 인사를 받을 때는 당당하게 일단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결혼식에. 떨리지 마시고 하십시오. 네. 자, 들어가시죠. 세 번 인사하면 전달해 주세요.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우선 장인어른께서 인사를 할 때 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눈물이 고여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고 감정이 급해진 거 하는 것도 좀 놀라웠고요. 제가 만약 딸을 가진 입장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쁜 신부 보내려면 마음이 얼마나 종료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행복하게 신랑님 덕분에 우즈벡 전통 올려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 덕분에 제 결혼식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후배해진 게 정말 맞아요. 정보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찍어주시면서 하니까 사람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주시고 락맛 신랑님도 멋지는데 신부님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신랑님 너무 얼굴 좋아 보이시는데요.
익산에 도착했습니다. 신부님의 하객이에요. 하객이 아니고요.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연하시고 있는. 아, 우리가 한국에서 축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초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신부님의 친척들이 지인들이 축사를 해줍니다. 축사를 예. 축복 기도해주면서 축사해줍니다. Sizlerle en mübarek misin? Kime yapacağım arkadaşlar? Bana şu çırayı kırpanı giyemem gereken sizler.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랑 신부님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즈벡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우즈벡 화이팅!
Bundan gelen cene mi ya? Yani sağ olsun. Gelin bana ya o suyu mu istiyorsun? Bu
시원한 수준의 샵을 설계합니다. 스나 멜라데 테스라 와 이사님 여기 우즈벡 분들이 진짜 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마시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저기 통역분한테 들었는데 네. 현지인들이 이렇게 5시에 6시간도 춤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좀 이따가 신랑 아파트에서 다른 이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거쳐야만이 완전히 다 결혼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방이 가능합니다.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네. 걱정됐는지 어땠는지 노댄스 노댄스 그러더라고요. 질투한 거지. 와이프가 일 끝나고 들어가면 그 결혼식장에서 다른 여자랑 춤 췄어 안 췄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즈벡 여자분들이 네. 그 무조건 이제 내가 남편을 섬기고 무조건 남편은 나의 것 뭐 이런 게 조금 있으신가 봐요. 네. 아주 많아요. 조금이 아니라. 내 남편이 잘생겼는데 네.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고 등치도 좋은데 네. 춤도 잘 춰? 걱정하지. 오늘 결혼식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냥 술도 안 먹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카레브로 예, 예. 바이바. 아 이제 좀 쉬네요 이사님. 어. 네 신랑 신부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파트 주변이 이제 조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잠시 떨어 나와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감시하는 거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 시끌벅적하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님도 오시면 어디 나가서 막 술 드시고 막 하시면 안 돼. 조용한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기야 이거 술 파는데도 찾기 힘든데. 네 맞습니다. 술 파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슈퍼마켓 가면 술이 없어요. 네. 그 고려인마트였죠? 고려인마트 가니까 거기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맥주를 좋아하는데 간혹가다 맥주 파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신부님이 저 안에 계시고 신랑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꿀하고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랑 신부님 먹여주시고 꿀 같은 경우는 달콤한 사랑을 하라는 뜻이고 견과류는 장수하라고 그런 뜻입니다. 돈 안 주고 그렇게 한다고. 원래는 돈을 주셔야 돼요. 한 팔듯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신랑 문 좀 열어주세요. 자, 문 좀 열어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부가 비싸다고. 하나, 둘, 세 개씩. 아, 세 개씩. 네, 나눠서 드시고.
이것도 나눠서 드셔야 된다. 뭔가 엄청 숭고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의식이 마무리가 되나요?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가족분이 아니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신랑님을 한팔듯이 다리 잡고 막 그래가지고 돈 줘야만이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동네 주변에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뭔 일 있으면 언제 연락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아유,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맛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치르는 게 네.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아마 좀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슬람 문화에다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풍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실 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시면 좀 색다르죠. 예, 맛있었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 가는 곳은 원래는 우즈벡 전통 결혼을 하시면 신랑 집에서 원래 식사를 합니다. 신부 측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집에다가 보내주면 대접을 합니다. 주변에. 그런데 신랑분이 한국분이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지금 그럼 언니네 집으로? 예, 바로 갑니다. 지금은. 아살라무알라이쿰. 아슬라무알라이쿰. 이렇게 신부 집에서 이렇게 차려갖고 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랑 집으로 차려가지고 아침 식사를 대접합니다. 지금 며칠째 음식을 예.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도 되게 힘드시겠어요. 어머님하고 이제 언니들이 힘들었겠죠. 가족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우즈벡 문화는 이 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하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드립니다. 소고기, 양고기는 다 같이. 삼산데 그건 쇠고기를 만들 거요. 이거는 삼산데 양고기를 만든 겁니다.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이제 양고기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라고. 왜 기만해요? 응? 이해 왜 안 드시냐고. 저는 먹었어요. 왜 초고 먹어요? 네. 아주 맛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결혼식도 끝났고 신부는 언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님께서 9월 달에 네. 한국에서 A시장을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A시장 예약한 거,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비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비자가 발급이 되거든요, 거의. 비자 신청이 꽤 빨리 되는 편이네요. 이번 신랑 같은 경우는 좀 비자가 좀 빠른 편입니다. 다른 신랑에 비해서. 보통 이제 비자 신청하고 한국어 시험 합격하고 그러면 7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데 뭐 신부님 같은 경우는 언니가 한국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언니 따라서 한국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토픽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아, 이건 좀 그럼 특수한 경우인데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네. 신랑이랑 신부랑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네. 이제 이사님은 좀 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 하는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해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인터뷰를 다 합니다. 지금 그럼 그분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몇 명이나 나와요? 오늘은 지금 한 12명 정도? 그런데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진정성 있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체크를 해서 오늘 제 생각에는 한 한두 번 정도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깔끔한. 많이 사람들 인도 닮았다. 아. 인터뷰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토픽을 아예 따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우즈벡 남한강은 특히 이제 안디잔도 마찬가지고 페르가나도 마찬가지고 한국으로 시집가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만큼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나이가 많아도 재혼이어도 사람만 좋으면 괜찮다고 다들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보면 20대 초반 중반의 여성분들이 재혼 남성도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50이 나이가 넘어가도 괜찮다. 얼굴이 좀 잘생기고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자기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남성의 벽이 그렇게 막 많이 높진 않은 거죠? 높진 않습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가씨들이 대부분 보면 50이 넘어가도 사람만 좀은 괜찮다. 재혼자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진짜 여기 와서 충격받은 게 네. 자상하게만 해주면 재혼남도 상관없다. 두 번째 와이프도 상관없다.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시는 신부들이 재혼 남성을 좋게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재혼 남이면 좀 자상하고 배려해주고 본인을 아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행복이 우선순위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님 그럼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졸도라는 지역에 신부님을 만나러 인터뷰를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신부님 인터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신부 집에 가서 부모님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이건 뭐예요, 기사님? 이거는 논입니다. 우즈벡 같은 경우는 집을 방문할 때 네. 빵은 꼭 사가야 되고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꼭 사가야 됩니다. 가보시죠. 아사람. 상당히 집이 크네요. 여기는 저 밑에까지 집인 것 같은데. 와. 오. 집이 엄청 큰 집이네요, 이거. 아 저기도 다 집이에요? 네. 저기도 다 땅. 네. 오 부자네. 와. 와. 양이요? 어. 어 소도 키우네. 아살라발라이크 닭도 있고 소들도 있고. 어우. 어딜 가나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네. 진짜 정겹다. 집에서 만나 볼까? 몰라네. 만나 볼까? 하. 네. 오. 아토람.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있어요? 오. 오. 아, 토끼도 있대요, 토끼. 토끼? 네. 아, 나중에 한국 시집 가면 얘네들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키운다. 아, 그래요? 잘 사는 거지. 근데 여성분이 되게 그 소하고 닭들 다 이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세심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 데요? 아참 아빠도 파네. 아, 여기는 할머니 하는 네. 거 아니고. 와. 얘들아, 사무실에서 여기 급집이에요, 샤일러. 아, 아첼라라. 초집. 집이 이거 3층 같은데요? 여기 산이 보이네, 여기가 다. 오. 와 경치 너무 좋은데요. 부자예요 부자. 와. 아니, 한국은 아파트라는가 집들이 딱딱 붙어 있는데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식이니까. 너무 요가다. 아파트 더 좋아요. 네. 이것보다. 네. 어. 저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 살고 싶어요. 저 여기 살아도 되냐고 물어봐 주세요. 무슨 배드 나가 줘야 돼요. 막 고삼. 콜라비리 마. 들어오라고. 이 집은 남아도 된다고. 손님 방이에요 여기. 나 바스테리 먹어요. 아 캐 먹어요. 방이 되게 크네. 내가 사람 많이 이제. 하나. 아. 손님. 예. 들어가시죠. 이렇게 차 한잔 드시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좀 잠깐 뵙자고 해주세요. 따님이 한국으로 시집 가면 보고 싶어서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디서 살아도 그냥 행복하게 살면 원한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도 갔다 오고 그렇게 그냥 좋은 사람 마음 중요하다고 잘 행복하게 해주면 그런 사람 원한다. 사연 없다고 어떻게 생기는가? 네. 피디님 어떠세요? 피디님이 신랑은 어떠시냐고? 응? 저요? 응. 아, 프로스테인데 마셔가 보세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잔생했다고. 나중에 이제 신랑분이 선택이 됐는데 부모님 반대했다고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따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나이는 상관이 없다. 40대 중반이든 후반이든 50대 초반이든 상관없다 하시길래 저희가 사실은 좀 믿기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행복이라고. 행복. 네, 그래서 우선 부르시게 베라만들. 집 구경 시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와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디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한 한국에서 2016년 동안 계속 살았어요. 아, 계셨어요? 네, 모두 반년 살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저기서 그 공부하러 가서 독사, 학사 저기서 끝났어요. 어디에서 공부하셨어요? 그 학사는 세종대에서 끝나고, 그리고 아주대에서 독사 끝났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게 좀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지 엄청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요. 자지는 거 힘들면 계속 도와주고, 대학교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공부하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한국말 못한 친구들한테 다 도와주고. 그럼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한 2주일만 됐어요. 아, 일주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을 하셨나요? 아, 지금 하러 왔어요. 지금 하러 왔어요? 네, 하러 왔어요. 결혼하러. 그, 지금, 그, 여기 찾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딱, 네. 어머님들 저기 해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계속 한국에 있으니까, 그, 찾을 수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 어떤 이상형을 찾으세요? 아, 아직 생각이 없어요. 아. 지금 보고, 일단, 마음이 들어오면, 일단, 만나보고. 아, 그래요? 네. 그럼 한국에서, 그럼 돈 좀 많이 벌어보셨겠는데요? 조금 벌었어요. 공부하다가 알바도 했고. 네. 어떤 알바 하셨어요? 그 이동원에서 미국 식당 있고 할랄 가이즈 저기서 일했어요. 이동원에서도 미국인들 많이 살고 있으니까 미국인들 많이 와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한국에 많이 와요? 네. 음식 맛있나요? 여기가? 네, 엄청 맛있어요. 음식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그래도 응원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사님.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타슈켄트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타슈켄트로 가서 오늘은 작스에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같이 신랑님 모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갑니다.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가시죠. 자. 과일 가게에서 배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과일 드시고 들을 거예요. 좀 이따 봬요. 네. 한 10분, 10분 걸리죠? 우즈벡에 지금 자동차들이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게 없어요, 이사님? 원래 휘발유가 있는데요. 휘발유에다가 개조를 합니다. 아. 가스로 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다 프로판, 메탄 네. 이런 네.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휘발유는 비상사태 때 가스가 다 떨어졌을 때 아, 그때 사용합니다. 휘발유 들어가는 데도 예,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한 이틀 정도 예. 가스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휘발유로 움직였습니다. 매드 억년 전에 네. 여기가 다 바다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바뀌어가지고요. 우즈벡을 가다 보면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는 이런 게 있으면 다 강가지로 개발하는데 우즈벡은 그대로 놔두거든요. 아살람 알라이쿰.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정겨운 게 그냥 지나치질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을 보면은 다 인사를 해요. 그것도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인사하고 손잡고 막 그래요. 저 꼬맹이들 올 때마다 예. 용돈 줬는데 이제 다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디님이 용돈 많이 줬어요. 놀라운 거는 예.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네. 여기가 그 호텔에 보면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그 10달러를 갖다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해줘가지고 잘해줘서 고마워가지고 침대에 놓아줬는데 그걸 안 가져갑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면 건들지 않아요. 신랑님들이 나중에 오시게 되면
팁을 대부분 보면 침대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근데 우즈벡 같은 경우는 직접 청소하시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꼬맹이들도 이제 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예뻐갖고 네. 더 주고 싶어. 맞습니다. 나 이제 예 이거 준비시켜놨습니다. 드세요. 네. 예 하나씩 드세요. 자 승부동. 아 식사는 안 드셨죠? 예 안 먹었어요. 맛있죠? 되게 달죠? 한국 멜론이 이렇게 안 달잖아요. 아. 저희는 허접한 칼질을 Assalamualaikum. 혹시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너무 아까도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뭐에다 말카라 음악 들으시고 생각. 우즈벡 어떠냐고. 사람들이 너무 다 친절해요.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야나 지금 길에서 가이드들래. 산 쪽에? 산 쪽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한국에 있는 우즈벡 사람들 안부 전해. 아 안부 전해 달라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영상 편지 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브라더 단신가스 보사 베데가 프리유트. 조릭, 지금 여기 있어 오고 싶은 그거 생각 맞아. 한국 나중에 기회 되면 놀러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다음에 오면 오시라고 산에 같이 가고. 아 산에 같이 가려고. 알겠습니다. 드셔볼래요? 아 이거 그냥 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 어 하나 먹어. 조금? 이걸 진짜 그냥 먹어요? 네, 그냥 먹어요. 어떻게 먹어? 이거 그냥? 이게 뭐예요? 양 엉덩이. 아 양 엉덩이? 이 양 엉덩이라고? 예사라. 너 사는 것은 바보 그게 건강에 좋다고. 와. 진짜 미역 사랑해. 그럴 수 있어. 아 사진 찍자고. 오, 오케이. 와우. 와우. 킬로. 와우. 아 얘기 하나. 여기 와서 계속 드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야 원래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내분도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잘 먹는데 사실 일이 좀 짧아요. 이렇게 잘 먹으면 되게 감사하죠. 아침에 삼차 두 개 먹으면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연애 초반에 물어보는 것들, 뭐 어렸을 때 사진 보여달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누는지 궁금해요. 아직 그런 건 안 나왔고 그냥 살아야 될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눈 거네요. 아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관심사나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나눠봐야겠네요. 아빠 기름에 아이스크라 저희가 오니까 엄청 북적북적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오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는 거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다 몰렸네 여기. 다 몰렸네. 여기는 카드가 잘 없나 봐요. 안 됩니다 여기. 네. 시골은 안 되고요. 주로 현금을 들고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이고 사람 밀려라 가려다. 오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보자고 전해주세요. 야나 고르샤무스 더 컬러. 마이너 커비야. 가시죠. 광고판을 저렇게 사막 위에
하나하나씩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씩밖에 없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직까지 눈이 네. 녹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그렇습니다. 아 추우시죠? 어휴 왜 이렇게 추워요? 네, 한 기온이 여기가 한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15도. 야 장관이네요. 근데 여기보다는 저 위에 밑에가 더 장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쫙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저쪽에 저 위에가 지금 구름이 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 눈이 안 녹아 있어요. 어떠세요, 신랑님 보시니까? 좋아요. 좋죠. 공기 좋고요. 네, 공기 확실히 선선하고. 예. 네. 저기 눈 보이죠, 저기요? 아, 네. 올 때 네. 봤었던 거. 예, 네, 올 때 봤어요. 시원하니까 좋아요. 전 추운 거 같아요. 아슬라무알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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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아. 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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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크마. 나크마. 아니 바로 이제 카이에르다 하니까 코리아로 바로 코리아로 바로 말씀하시는 거 어디서 왔냐고 바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카이에르다가 뭐,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왜 들리시는 거예요? 타슈켄트에서 남항을 네. 가든지 왔다 갔다 할 때 네. 안전하게 사고 없이 도와달라고 알라한테 기도하고 가는 아 겁니다. 기도하는데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여기 돈 넣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기는 항상 기도합니다. 얼마 넣어야 돼요? 여기 뭐 보통 뭐 10,000원, 20,000원 넣는데 저는 한 50,000원 정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번 이사님 그거 뭐예요? 이게 신랑님의 범죄 경력이라든가 혼인 관계 증명서 이런 부분 건강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포티스 공증을 받아 가지고요. 네. 오늘 이제 작스 혼인청에 가서 네, 네. 혼인 신고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아, 거기 제출할 때 네, 네. 필요한 네. 자료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써요. 아, 진짜 한 5시간 이상. 여기 한국 식당이에요. 마실이네요. 한 5일 만에 한국 식당 먹는 거죠. 근데 우즈베크 음식이 너무 잘 드시니까. 이사님 근데 웨딩 사진을 남한강에서 찍었는데 네. 거기에 앨범 찾으러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남한강에서 네. 타슈켄트로 오는 네. 그 이동하는 택시들한테 네. 그걸 보내면 됩니다. 아 그거 네. 보내가지고 가져오고 네. 바로 옵니다. 어, 좀 전에 넣었던 게 그러면 다른 신랑님 네, 앨범인 거예요? 아. 신랑님 거는 조금 더 이따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런가 보네요. 아, 저... 혹시 여기도 웨딩 앨범 나오는 거 말고 원본 사진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USB로 해가지고 저희 다 드립니다. 아, USB로 해서 조금 네. 아파트 들려서 짐 놓고 가는 거. 아, 지금 아파트 들려서 짐 놓고 열렸어. 예. 스타일로 준 거예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아, 매우 좋습니다. 완전 스위트룸인데요. 작스에서 지금 연락 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기다려서 네. 저희가 먼저 아파트 와서 지금 먼저 풀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제가 작스에 가서 혼인신고 접수를 합니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즈벡이 이렇게 변수가 많네요. 원래 좀 외국이 좀 변수가 좀 많고요. 우즈벡도 좀 변수가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내분이랑 지금 거의 한 6시간 동안 차 타고 왔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대화 나눴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내 옛날 어릴 때 사진 이런 것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특히 예쁘게 나온 사진들 이런 거 막 골라가지고 보여주고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랑 뭐 형 사진이랑 이런 거 보여주고 보여드리니까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어, 그냥 어 그렇구나 놀랍다. 어머니께서 또 선글라스랑을 잘 끼셔가지고 선글라스 괜찮다고 그냥. 아직은 대화가 많이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서 네. 할 수 있는 말이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맞아요. 우즈베크어를 좀 앞으로 공부를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고 배운 지 약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부족하긴 해요. 더 익히고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아내하고 얘기하려면은 우선은 제가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서 저 목마른 네. 사람이 몸을 파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하지도 못하고 이게 그렇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익히는데 힘든 거 아니까 또 아내가 한국어 익힐 때 힘들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도
하고 나중에 여기 또 올 일 있을 거 아니에요, 처가에. 그렇죠. 올해쯤이면은 이제 아내나 뭐 다른 통하지 않고 가족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걸 좀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싶긴 해요. 그 음식 적응하기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우즈벡 음식 먹었을 때 크게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아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입이 되게 짧은데 그 밥 한 공기를 뚝딱 먹더라고요. 오, 예, 봤어요. 예. 그리고 잘 먹으니까 더 예쁘네요. 이따가 네.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아내분이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데요. 네. 기대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집에서 그 HMR 그냥 데워가지고 먹는 게 보통 주로 일상이었는데 사실 크게 좀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직접 해주는 거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아무래도 맨날 이제 혼자 밥을 드시다가 네. 네, 누가 해주면 해주면 좋고 제가 또 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기대하고 한국으로 오는 것도 있을 테니까 아마 잘하시지 않을까. 열심히는 필요 없고 잘해야죠. 네. 준나 베이비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2층에 작스인데 저기 동그란 게 두 개 있죠? 저기는 반지입니다. 저게 반지 두 개. 반지. 예, 예. 저기에서 이제 혼인신고 하러 가는 거네요. 예, 맞아요. 예. 근데 혼인신고 하려면 네, 한국에서 신랑이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와야 돼요? 여권 사본하고요. 네. 그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네. 범죄 경력 조회서, 네. 건강 검진, 재직 증명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상담하게 되면 신랑분들한테 미리 다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출국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 공정을 해서 앞으로 네. 대출을 합니다. 들어가시면 네. 되게 크네요, 그렇죠? 어우,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네, 푹 쉬시고 이제 내일은 신랑님이 자유시간입니다. 아, 뭐 하고 싶으세요? 돌아다니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내일은 재래시장 한번 가보시죠, 같이. 예. 네. 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어디 가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병원에 가서 신부님이 뭐 에이즈 검사라든가 매독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이미 하지 않았었어요? 이미 하셨는데 또 다시 하셔야 됩니다. 혼인신고를 위해서. 그리고 피 뽑아야 되고 신랑님도 이제 병원에 한 세네 군데 들려가지고 검사 받아야 됩니다. 신랑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갑니다. 그러면 검사 항목이 뭐뭐 검사? 검사 항목은 신랑님이 이제 뭐 전체적인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심장에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 찍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병 피도 뽑고 네, 다 하십니다. 예. 정신병 검사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예. 거기도 그럼 촬영할 수 있어요? 촬영이 될 수 있는 병원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는 병원은 여기가 좀 우즈벡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촬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공서가 좀 엄하다고 들었는데 예. 좀 관공서가 엄하고요. 지금 현재 신랑 신부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관공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아니 뭐 이게 일이 너무 느리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다.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사천리로 일이 딱 끝나잖아요. 뭐 시행착오 겪고 뭐 한두 시간 아니면 세네 시간 차이인데 여기는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님들이 좀 나중에 오시면 그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예, 있어요. 어차피 그 병원 촬영 못 하시니까 네. 저희끼리 갔다 와서 나중에 네. 피디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지금 판이 깨지면 다시 시작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네, 판이 깨진다는 게 제 안에 바람과 결혼 거라서 아니면 뭐 태도에 크게 변화가 없다거나 여기다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며칠 내내 계속 뭐 잘 혼자만 생각하면 이기주의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믿으면 끌어다니시고 아무것도 계속 뭐 이러고 있는데 본인답 좀 이러고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그건 제 동반자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아니 행복하시다 결혼하신 건데 이건 아니에요. 만일에 정말 바뀌어서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냉정이잖아요. 귀도 안 들어가고 그냥 딱 자르세요. 판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신랑님 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험도 안 보고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어쨌든 신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진짜 컨디션 안 좋아서 물론 이 우즈벡 스타일로 결혼식을 하다 보니 긴장하고 하다 보니 사람이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풀리니까 관계가 피곤할 수 있어요. 네. 그거 한 가지 또 하나 뭐냐면 진짜 그냥 성격이 그래버리면 국내 결혼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좋은 여자를 만나요. 네. 성격이 막 그래버리면 남자가 피가 달라. 진짜 피가 달라요. 성격이 좋아서 부부싸움 하고 뭐 하고 그러면 같이 있잖아요. 하이도 하고 기별하시면또 풀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맨날 며칠 가봐, 한 달 가봐. 피 말라요, 안 되네. 만일에 정말 본인 성격이 그렇다. 근데 내가 고치겠다 하는데 좀 약간 그러면 정말 성격이 정말 안 좋으면 그냥 깨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협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계속 오늘 아침부터 그냥 죄송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아니요. 지금 저도 처음에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있긴 한데 같이 부부가 됐으면 같이 앞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팀원들도 싫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뭐 제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니네. 성격이 그러면 인생이자 시간이 인생이자 저 아니다 싶어요. 저희 이미 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설령 남자는 뭐 해서 같이 잠을 잤는데 그 책임감 때문에 평생 그렇게 피곤해서 살 수 없어요. 조금 더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터뷰를 할 때 그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족들 난리 났어요. 사실은 이제 언니고 동호고 해가지고 언니를 안 그러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한국시간이 공도 아니잖아요. 꼭 솔직히 모르겠어. 아니 한국에서 이곳에서 너무 깨끗하고 돈을 몇 천만 들어가서 왔는데 이상하게 한국시장이 뭐 구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귀찮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한국 가서도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스펙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일단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판이 깨지면 지난번에 봤다 아가씨 중에 두 명 있죠. 우리가 좀 되게 쉽게 났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아, 제가 만나는 지금 깨지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뭐 일단 보시고 안 되면 진정하시면 안 다음에 다시 했죠. 아니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숙회를 잡아서 오십시오. 뭔? 차원에 이사님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성분이 네. 결혼식 가정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 5일 동안 거의 뭐 인상 쓰고 있고 신랑은 배려 안 해줘요. 저녁 식는데 근데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피곤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중요한 건 신랑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비행 시간이 거의 7시간, 8시간이에요.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왔잖아요. 시간 내서 와서 가볼 시간이면 일생일 때 결혼이잖아요. 신중하게 결혼을 했으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아니 신랑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안 되죠. 이건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건가? 신랑이 싫은 건지? 그럼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신부가 좀 이제 시큰둥하고 좀 그런 게 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 얘기는 피곤하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런데 진짜 감기 기운이 있고 피곤하고 결혼식을 준비해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굉장히 풀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신부의 의견을 신랑님 앞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인터뷰해보고 결정해볼까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신부는 사실 우즈벡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신부가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게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신부는 이미 리코까지 다 했어요. 부사님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했죠. 그 상대 작세 혼인 신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네 자체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혼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한테 너무 충격이고 데미지입니다. 신부가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거는 진짜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네. 좀 친근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곤해서 신부가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라 하면 괜찮죠. 사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일에 자기만 생각하고 원래 내 성격이 그렇다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개선의 여지를 떠나서 잠깐 뭐 하면은 하루 이틀하고 그런 개선의 여지를 고집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한국 가서 평생 살 건데 정말 어머니, 아니, 언니들 형부까지 다 다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신부가 여기는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첫 남자고 그래서 긴장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건 신랑이 행복입니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결혼을 깨게 되면 네. 다시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다시 깨지게 되면 신랑이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저희들 모든 걸 다 해드립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랑이 항공료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제발 피곤해서 그런 거기를 바라야겠네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국제결혼이 결혼만 시켜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가 한국에 들어가서 인천공항에서 신부를 신랑에게 인수인계 해드려야 되고 또 한 몇 개월 동안 아니면 1, 2년 동안 계속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그게 다 끝난 겁니다. 회사 역할이.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부님 같은 경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간혹가다 한 번씩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아까 보니까 네. 신부가 좀 울고 있던데 네. 어떤 얘기 나누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신부님을 한 5일 정도 지켜봤는데 신부님이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것 같고 피곤해하는 것 같고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뭔 일 있냐? 아무 일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피곤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신랑님을 좀 잠깐 불렀어요. 얘기를 하니까 신랑님도 좀 내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신부가 웃어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약간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약간 비상사태거든 사실은요. 신랑 신부를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아까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신랑을 사랑하냐. 그 신랑이 한국에서 이렇게 무지배가 넘어왔는데 손님인데 그럼 6박 7일 정도 일정 동안 있으면서 손님 대접을 이렇게 못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나중에 한국 가서도 그렇죠.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하면 좀 서운하겠죠. 그렇죠. 역으로 또 당신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손님처럼 신랑님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평생 동안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걸 봤다 홀 대접하면 당신도 기분 나쁘지 않냐. 또한 나는 좀 내가 서운했던 거 기분이 안 좋았던 건 뭐냐면 당신 집에 시골에 내려가니 아이들이 손님 대접 해주고 어르신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막 놀라고 다 인사해주고 대접을 후하게 해주는데 포근하게 해줬는데 당신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 나 정말 실망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을 깨라.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네. 그렇게 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지금 남편이 결혼한 남편이 첫 남자고 방법을 모른다. 아, 그렇게 막 좀 시큰둥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남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고 또 남자 경험이 없다.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그래서 네. 아까 우리 통영한테 물어봤는데 네. 아예 우즈벡에서는 이모랑 엄마랑 남편이랑 신부랑 한 집에 네. 3일 동안 살면서 이모랑 엄마가 신부한테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옆에 가르쳐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신부님 집은 아버님이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고 큰언니는 시집에 이미 갔고 둘째 언니는 시집이나 한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아직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둘이 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국제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가르침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가르쳐줄 사람이 지금 없는 네, 거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랑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만일에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맞춰 나가 살 수 있으면 나는 살 용의가 있다. 당신 어떠냐 했더니 사겠다 얘기하고 또 아까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야단치니까는 나는 곧 죽어도 이 신랑하고 결혼하겠다. 평생 이 신랑하고 같이 살겠다. 내가 노력해서 잘 웃고 신랑을 배려해주고 아껴줄 테니 한 번만 기회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매니저들과 통역들과 상의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신랑님의 의견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랑님께서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랑님도 물어보니 신랑님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신부님이 좀 피곤해서 감기 걸리셔가지고 안 좋으셨는데 이제 제가 좀 이해하면서 같이 맞춰나가 잘 살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잘 끝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우즈벡 문화는 남자를 한번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남자가 주로 리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분들 보면은 엄청 배려있고 젠틀하시잖아요. 네. 서로 둘 다
둘 다 쭈뼛쭈뼛한 오해였네요, 그러면.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즈벡 네.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이 통화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뭐 커피 뭐 마실래, 뭐 밥 뭐 먹을래, 막 이런 것들이 한국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그게 매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즈벡 같은 경우 특히 시골 지역은 그런 게 좀 여성스럽다. 한국 남자들이 우즈벡 남자들 그렇게 해도 그게 좀 멋이 없다, 매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막 배려하는 모습이? 아 아까 그러더라고요. 아. 여자 같아요 이러면서. 네, 네. 그걸 되게 싫어하세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는 게 우리 뭐 신랑 신부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 여성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어느 정도 지금은 20대들이 이제 한국 문화 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이제 배려를 해주시면서 식사를 뭐 먹을래, 아니면 어떤 거 먹을래, 뭐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이제 또 아, 내가 매너 있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 그게 좀 너무 가하다 보면 좀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냥 차라리 이리 와 이러면서 열 번 중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일로 와, 뭐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소고기 뭐 불고기 덮밥이라든가 이런 거 먹자. 한 번 정도는 너 이런 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를 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끔 해주는 게 좋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적극적으로 리드해주는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이사님 여기는 어디 온 거예요? 여기가 철수 바자르라 해서 재래시장입니다. 철수 바자르요? 예. 철수? 영희 철수 영희 할 때 그 예, 철수?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양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 예. 좀 더 견과류도 여기가 좀 맛있고요. 신부 아까 많이 울었는데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예. 여기 와서 이제 신부 옷 좀 사드리고 하려고 왔습니다. 신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즈벡 여자들이 원래 좀 소극적이고 좀 차분하고 이런 성격인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즈벡스탄은 천천히 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익혀야 되겠죠. 어떤가요? 많이 좀 좋아지셨는지? 네, 그냥 불안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고요.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서. 근데 충분히 태도나 그런 거를 그 전에 듣기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문화 차이도 있긴 있을 텐데 그걸 어쨌든 이해하기엔 약간 어렵기도 했었고 저도 어쨌든 사람이 말로 하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하거나 그게 돼야 되는데 언어적으로는 이게 통하지 않아서 우선 어려웠고 비언어적인 표현이랄까 그런 것들도 약간 너무 쑥스러워하는 것이지 잘 안 나와서 저는 확실히 오해를 했어요. 그렇죠. 오해할 만하죠. 네,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충분히 리드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거 좀 이제 아마 신부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그러더라고요. 네. 우즈벡 남자 스타일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먼저 한다고. 네. 근데 이제 신랑님도 굉장히 배려심 많고 젠틀한 스타일이고 신부도 보면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네. 두 분 다 비슷한 성격이어서 아마 그게 잘 안 된 게 아닌가. 연애에 대한 적극성이나 이런 게 제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냥 이전에 했던 연애에서도 내가 좋아? 상대도 좋아? 이렇게 할 때 하지 내가 좋아? 상대가 싫어? 그래 알았어 나는 그냥 갈게 보통 이런 식이어서 어쨌든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 드물긴 했어요.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제 아내에게도 한번 제안을 했다가 빼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은 저도 그냥 바로 그만두거나 그랬거든요. 이런 모습이 어쨌든 익숙하진 않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렇긴 하던데 빼거나 뭐 이런 게 당연하다는 정도로 생각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냥 나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또 빼봐야 뭘 얼마나 빼겠어요. 이제 오히려 지나친 배려가 과례비례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서 남편으로서 보이는 기대감 이걸 충족시켜줘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저도 제가 좋은 거 그냥 할래요. 그래서 진짜 싫다고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원하는 거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아까 아내분이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다 같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내분 표정도 한결 밝아지신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예. 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저희 둘만 있었으면 사실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같이 일해주신 이사님과 그 통역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나서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우리만 있었으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갔을 거나. 그렇죠.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네.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오늘 어쨌든 여기 또 분위기 전환하려고 놀러 온 거잖아요. 네. 네. 전 저기 가볼게요. 네. 옷도 제이아트. 응. 지난번에는 구두를 샀으니까 이번엔 슬리퍼를 사야 되겠네요. 뭐 전부 다 에르메스 샤넬. 자, 짝퉁이지 뭐. 네, 크리스찬 디올. 엄청나요, 진짜. 진짜 엄청나요. 전 샤넬이라고 예전에 못 읽고 채널이라고 읽었었거든요. 아,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는 리바이스 못 읽어가지고 레비스? 그냥 이랬거든요. 에르메스도 헤르메스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 처음에도 화장마술한테 신부님 옷이 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가설이 거지 많을 것 같아요. 걱정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 화장마술 할 때는 그냥 그건 명품은 아니었는데 먼저 영상을 받았었어요. 그럴 때 프라다 옷을 입고 있고 그 옆에 언니분 있었는데 언니분은 구찌 입고 있길래 아, 저거 내 소비로는 감당 못하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이 나라는 뭐 짝퉁, 진퉁 이런 게 뭐 거의 경계가 없대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전부 다 브랜드. 네, 엄청나게. 견과류나 이런 거 파는 거 구경 한번 하죠. 구경하죠. 네, 가시죠. 저 이제 정장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물어봐 줄래요? 그냥 괜찮겠냐고?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 필요 없어가지고 버릴까 싶은데 괜히 물어봤나? 그냥 버리면 되는 걸? 만약에 안 입으시면 그냥 그리고 우리 통역이 네. 장난으로 말춤을 추라고 했었잖아요. 아, 네. 근데 정말 췄다. 아. 놀라웠다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말춤 원래 쳐야 되는 게 문화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장난을 말했대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신랑님이 추신 거예요? 네. 아, 속았네. 아, 근데 노래는 결국 그 싸이 노래가 나왔어요. 아. 그 처음에 싸이 노래인지 몰랐는데 변형돼서 리믹스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더 어울릴만한 옷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아, 물에게 야라서드가 물었다. 기임 무슨으로 달라비었냐고. 저기를 이겼잖아. 남에게 그때라는. 여기야? 응. 저 만난 옷 있냐고. 고인이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거야? 네. 이거 다 전통 옷이. 네. 마스니거랑 좀 하나 꺼내. 이런 건 얼마씩이요? 160달러. 160달러? 네. 세네. 선자라는데. 옷 가격 결정되는 뭐 주요 요인이 있어요? 어떤 거는 많이 싸고 어떤 건 많이 비싸고 그러던데. 있어요. 재질? 아니면은 들여온 거? 브랜드? 브랜드. 네, 브랜드 따라서. 근데 여기 브랜드 없잖아. 없는데 터키 옷은 비싸요. 아, 터키 옷은. 네, 우즈베키 옷 사고 중국 거랑 우즈베키 옷 사고. 터키나 뭐 두바이 거기서 갖고 온 것들은 비싸요. 중국이라든가 우즈베키가 싸고. 그러니까 검정색이 잘 어울리네. 맞아, 검정색이 확실히 네. 잘 어울리긴 해요. 엊그저께도 쇼핑할 때 구두 네, 검정을 샀잖아요. 비싸요. 우즈벡 분들이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조금씩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 할 줄 아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 저 근데 방금 전에 한국말 한 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안녕히 가세요. 네.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아. 또 오세요. 기본이죠. 안녕하세요. 아, 헬로. 이거는 얼마예요? 이케르? 이케르 10만 원. 이사님 네. 여기 시장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면 1층은요 육가공부터 해가지고 생선까지 해가지고 다 파는 곳입니다.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즈벡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오래됐고요. 그다음 위에는 지금 현재 다 견과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즈벡 가장 유명한 게 견과류 종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말린 것에 대해서 한번 꽥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쪽에. 아버지, 빠빠 밑에. 아빠, 내 베스카. 네, 아버지 없어요. 아, 산에 있어요. 아니요, 이거 남자는 다 먹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맞습니다. 이쪽 많이 오지 보세요. 그 돈을 모을 거냐, 모았냐, 뭐 이런 거,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는 해봤자 지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있잖아요. 같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신부가 들어오시면 이제 뭐 한 1년 정도 있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있잖아요. 단계별로.
한꺼번에 팍팍팍 있잖아. 요거 해버리면 너 이거 못해 왜 못해 막 그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제 가장 큰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제가 깔고 있는 기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나가는데 진짜 기초부터 신석기술에서 뭐 천도미 철기 이렇게 거치듯이 그냥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보면 그 신랑들이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을 때 마치 한국 사람하고 대화듯이 해요, 대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문자 주고받으면 이해 못하거든요,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우를 해가지고 많이 싸워요. 최악의 상황에는 깨져. 무거워지면 안 돼. 그냥 가볍게 있죠, 서로.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달콤한 사람. 너무 무겁게 하면은 재미없다. 이러면. 아, 그렇죠. 20대하고 30대인데 재미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20대하고 40대하고 또 그런 얘기 해봐. 40대는 재테크가 더 뭐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할게 물어보는 이 친구들이 눈앞에 당장 있죠. 먹기 살기 바쁜데 재테크는 어디 있어요? 천천히 있죠.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2년, 2년 하는데 뭐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있죠. 그런 개념이 딱 트이잖아요. 그럼 자세히 알아요. 같이 맞춰나가면 돼. 근데 너무 성급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 30대 중후반쯤이나 돼야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신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한국의 뭐 예쁜 문화, 뭐 바다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약간 환상을 있죠. 네. 그런 부분은 한국에 와서 아까 쇼핑할 때도 그렇지만 100달러 했잖아요. 10만 원이 어떻게 큰 돈이잖아요. 여기서 큰 돈인데 한국에도 큰 돈이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환상을 좀 약간 깨줘야 돼요. 현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신랑님의 생각이 옳다해가지고 자꾸 나의 생각을 좀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면 그게 틀라고 생겨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헤어지자 이거네요. 여러분 여기가 타슈켄트에서 유명한 플롭 하는 집이래요. 이게 양고기랑 소고기 같은 거 쌀에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유를 볶아서 만든 게 플롭이라고 하는데 옷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타슈켄트 타워라고 한 370m 정도 되는 타워인데 여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아까 보니까 저기에서 풍선 날리는 것도 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이사님 덕분에 제가 우즈베 이제 저녁을 구경하면서 좀 느낀 건데 나라 정서가 굉장히 정겨운 것 같아요. 예, 정겹고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죠. 사실은 진짜 순수한 거. 네. 팁을 줘도 안 받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 문을 열고 닫을 때요 닫히는 걸 끝까지 손으로 잡고 있어요. 조용히 닫으려고. 네네. 차 문도 그렇고 가게 문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차는 우즈벡 사람들의 재산 집다움의 일원입니다. 다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차를 되게 소중히 여겨요. 막 한국 사람들 보면 오셔가지고 차 문을 막 세게 막 닫아버리면 욕도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실수로 세게 닫았는데 저를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죄송하다고 했는데 아마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는데 저기가 타슈켄트 타워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신부님이 타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녁 시차 끝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높네요. 아까 보니까 저기서 풍선도 날리던데요. 예, 높이는 375m입니다 저희가요. 아 높네요. 예, 이거 타슈켄트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입니다. 이 신부님은 이제 아무래도 시골이시니까 아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아 나 한번 타보고 싶어. 그랬어요? 타고 가자.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아까 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 서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일들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갖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또 있다 보니 그게 신랑들한테 피해도 가고 저희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번 경험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체크해서 신랑님이 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는 냉정히 가감히 깨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게 남는 겁니다. 그 신랑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가장 중요하죠. 자 가시죠 저. 아 풍선이요? 예. 아, 풍선? 저거 저 타워 위에서 신부님, 아까 난리던데요. 아, 신부님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예. 사진 찍으시네. 두 개 살려고요. 예. 네, 아니 아니 그 빨리 뛰어 가시. 아저씨가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예. 시켜 주면 자 두 개 투 얼마요? How much? 이기는 마디.
2만 5천? 두 개에 5만 3천. 쌍짝으로 어리? 스무 형 달아 주세요. 수소든 건 아니겠죠? 네? 수소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수소는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아직 뜬금없는데 이거 보니까 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물풍선 날린 게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로맨틱한 아니, 저도, 순간에. 아니, 저도 그 생각이 한 게 왜 수소 들었냐고 했냐면은 네. 서울에도 이거 많이 오물풍선 떨어졌죠. 네. 걔네는 헬륨이 비싸가지고 수소 넣어서 터뜨려서 이게 펑펑 많이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네요. 네. 아쉽네요. 8시까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풍선을 날리셔야 되겠네. 여기서 신랑 신부님들이 소원을 한번 빌라보세요. 날리면서. 네, 이거 날리면서. 나한테 똑같아요. 사람 갔다 왔다. 아니, 아직도. 아니, 왜? 마지막 밤인데. 마지막 밤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무슨 소원 빌실 건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죠. 둘, 셋, 오. 와. 행복하게 사세요. 우즈베키스탄은 택시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택시가 아예 없어요. 45불 주면 택시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택시 어플로 이용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바가지 안 쓰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 돈만 주면 돼요. 여기 우즈베키 올 때 양택시를 깔아서 오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셔도 깔아도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은 왼쪽 손에다 이렇게 끼잖아요. 네. 근데 우즈벡은 오른손에다 이렇게 낀대요. 신기하다. 저 끼워줄 때 결혼식 할 때 끼워줄 때 왼손에 끼워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결혼식 할 때? 네, 근데 저한테 오른손에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른손에 끼워주지? 그랬어요. 서로 자기 나라 문화대로 끼워졌네요. 네.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거 바꿔끼길래 그냥 바꿔끝나 보다 되게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결혼식이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았어요. 카페도 많고, 그렇죠? 신부가 와보고 싶다고 한 곳이 어디예요? 예, 여기가 젊음의 거리인 브레이드웨이입니다. 낮에 오시면 카페에 쫙 있습니다. 신부님이 꼭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신부님은 시골에 계신 신부님이라서 이런 브레드웨이라든가 타스켄트 타워라든가 이런 꼭 가보고 싶다 본인이 요청해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저희가 왔습니다. 신부님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나 봐요. 거리가 아무래도 멀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네. 여기 한 7시나 8시, 9시 오면 더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근데 이사님은 이렇게 멀리 해외 나와서 한 달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럼 집에서 혹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되게 싫어하죠,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 특히 더 싫어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아들은 저랑 같이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기회를 보셔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럼 혹시 아들이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예.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해외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 부탁한다. 사랑해. 이제 아내분이 처음에 이거 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국제결혼 사업을 왜 하느냐. 남들이 다 이거 위험하다 그러고 해봤자 보람도 없는 일인데 왜 일을 하느냐. 자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을 결혼을 시켜보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보람도 느끼고요. 또 간혹가다 한 번씩 보면 뭐 돌 때라든가 백일 때라든가 뭐 학교 입학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고 하는 모습이 그런 거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어휴, 애기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네요. 네. 제가 만약에 아내였어도 한 달에 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일하고 볼 기회도 자주 없고 하면은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하네요. 많이 서운해하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게 배운 게 이건데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나이가 제가 이제 50대이다 보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젊은이들 30대, 40대, 50대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이 결혼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신부님들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아님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오, 예쁘다.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세요. 괜찮아요. 온달러 하는 소리야.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 가게들 빨리 문 닫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네요.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합니다. 저기 초상화 그려주는 데도 있어요. 니하오. 니하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내미는 것 때문에 아이스크림 다섯 개 강매당했어요. 강매당했다. 야, 진짜 이거 안전했다. 멋있네. Thank you. 예쁘다. 이거 오, 한국말 써 있네. 콘게 저거 핫도그지 저거 콘게. 푹 쉬시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번역기 오류가 해가지고 잘로요? 이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신부랑 어제 번역기로 대화를 하다가 네. 번역기 오류인데 신랑이 나이가 좀 드셨는데 신부가 할아버지 닥치고 빨리 오기로 그러니까 뻑쳐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무리 싸워도 닥치고 할아버지 빨리 오기로 해 그런 얘기가 많이 듭니다. 근데 신랑 입장에 봤을 땐 열받죠. 아 근데 결혼을 깰 거면 오라고는 안 했겠죠. 그렇죠. 이게 번역기 오류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번역기가 만능이야 다 대화가 다 돼.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해도 사실은 말을 하든 문자를 하든 오해가 생기고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근데 보면 장문의 문자를 쫙 보내주고 아까도 통화하니까 하루에 수백 통을 한다는 문자를 그러면 피곤해요 사실. 번역기 오류가 나와요 100%. 그렇죠. 아니 당장 내일 모레 출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다 끌어놓고 현지 모든 거 다 세팅 시켜놓고 신부 서류, 공인 서류 다 대세관 공증까지 다 끝내놨는데 안 간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만 열내는 거야 한국 신랑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봐봐 번역기 오류를 하고 있잖아. 이 할아버지가 닥치고 오기나 했고 너무 웃기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신랑한테 보내주잖아요. 네. 아 그랬어요. 아 나 번역기 오류였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서 이제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난 다음에 또 비자 받을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다 보면 막 싸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 번역기 오류야. 그러다 보면 또 계속 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됐네 뭔가 잘못됐는데 막 저희한테 컴플레인 해요. 막상 뚜껑 까보면 오류야 번역기 오류. 스트레스 많이 받죠. 신부한테 설명했어요. 신부도 신랑한테 사과하고 하만 풀면 됩니다. 이미 이렇게 해프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국제결혼을 하면은 서류를 저희들이 받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선 동의서라든가 통역 요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받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 가족부라든가 구청에서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확인서 준비해야 될 게 진짜 많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가 좀 되게 까다로워서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신랑님들이 간혹 짜증을 내세요. 국제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서류가 많이 나와. 네, 이게 구청에서 그럴 때 필요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자 이거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발언한테 네. 먼저 신랑님 여기 적으시고 자, 통역 여기서 이사님이 네. 국제결혼 하시면서 네. 이 업을 하시면서 아 이런 분들은 여기 와도 결혼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너무 자기 자신을 몰라요. 눈이 너무 높아요. 또 친구들 너무 또 예쁜 여자를 찾고 자기 상황은 좀 그런데 너무 예쁜 여자를 찾다 보니까 현지에 오면 사실 그 현지에 있는 여성들도 사실은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외모도 그런데 옷차림이라든가 자기 관리가 오히려 냄새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결혼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첫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면 배려심이 없는 사람. 너무 성격이 급해요. 왜냐하면 신부님을 만났는데 좀 뭔가 좀 다정다감한 얘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알아가야 되는데 이해심이 없다 보니까 뭐 문자라든가 카카오톡 주고받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세요. 자기 자신만 혼자만 착각 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상대가 저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한국 사람끼리 대화해도 문자 주고받아서 이해 못 하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 아니, 오역된 게 뭐냐면, 신랑님은 계속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성분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 번역기로 해가지고. 물어봤던 거 또 물어 그래. 한 번, 두 번 물어보면 이제 끝나면 되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왜 자꾸 이런 거를 물어봤던 거 또 왜 물어봐. 그 번역기 돌리잖아요. 그러면 글자 하나가, 이게 스펠링 하나 틀리면, 오타가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할아버지야, 닥치고, 조용히 있다가 빨리 들어와.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번역기를 우리 통역 직원이 그걸 확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통역 직원 이건 오해다. 번역기 오류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성분이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바쁜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하도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는데 이게 번역기 오류가 생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심병.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과하다 싶으면 의처증. 의처증. 네. 왜 그러냐면, 서로 영상통화라든가 카카오톡 연결하다 보면 교제 기간이 있거든요. 이걸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영상통화를 해야 되고, 그것도 뭐 1시간, 2시간씩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좋으면 2시간씩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2시간 동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때로는 신부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분이. 또 아니면 또 어디 가다가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전화를 안 받으면 의심을 해요. 너 어디 갔어? 지금 너 어디야? 동영상 통화를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저한테 바로 전화 와요, 밤에. 저도 자야 되잖아요. 제가 전화 안 받으면 현지 저희 통역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해요. 신부와 신랑분의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저희 한국말을 잘하고 또 우즈벡어를 잘하고 그런 통역 중간에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가족보다 한 번씩 심하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도 자야 되잖아요. 전화 오다 보면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급해. 성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또 급해가지고 막 확인 절차 해보면 신부가 나 지금 자고 있었다. 아니면 나 누구를 만나고 있었다. 그런 경우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못 믿고 의심이 많다 보면 의처증이 있으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결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왜냐하면 우즈벡 신부님들이 한국에 들어가시면 가장 힘든 게 사실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신랑님들이 신부님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한국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자고 그래요. 또 어디 뭐 먹으러 가자 뭐 하다 그래도 그러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도 신부님의 그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해요. 뭐 간혹가다 한 번씩 우즈벡 식당 가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즈벡 식재료 같은 거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같이 만들어서 먹어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대부분 보면 자기 입맛대로 한국식 무조건 뭐가 된다? 그렇게 고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국에 우즈벡 식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사시빅이라든가 삼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세대 차이가 신랑 신부님이 좀 많이 나거든요. 많게 나면 30년 아니면 적게 나면 20년, 1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즈벡에서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처음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기껏 해봤자 그냥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SNS로 아니면 뭐 K-POP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신랑님이 항상 그 신부님의 입장을 어느 정도 그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고 자상하게 뭔가 들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일 끝나고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나는 그냥 밥 먹고 자야 되겠다. 아니면 쉬는 날이나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가 어디 산에 가고 싶으니까 난 산에 가겠다. 그렇게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부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하나하나 세대 격차를 줄이려면 신부님한테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이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구제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한국에서 혼자 사시는 게 나아. 안산으로 가는 거죠, 안산. 이게 뭐예요? 선물 받으신 거예요? 결혼 신고한 거? 그냥 이렇게 사달라고 해가지고.
꽃 바꿔싶다. 나중에 빨간 꽃으로 바꿔싶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데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차트 산 다음에 포장해서 주려고요. 벌써 마지막 날이네. 네. 너무 아쉽죠. 약간 그냥 친해지니까 그냥 떠나고 친해지니까 떠나고 이런 느낌. 근데 그래도 오래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 지금 그럼 마지막 시사하러 가시는 거죠? 네, 마지막. 가시죠. 네. 지금 여기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와서 있었는데 저 위에서 있어주신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최이사님, 피디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다시 다른 만남을 이렇게 기약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 과정 이렇게 저도 약간 어려웠기도 하고 당연히 처음이니까 서툴기도 하고 했을 텐데 제가 잘못한 거나 좀 어색하거나 어려웠던 것들 이상했던 것들 있으면 그냥 좋게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서 저희 위해서 애써주신 것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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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사세요. 아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고 특히나 그냥 촬영을 함으로써 이게 사실 제 주변 분들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특히 피디님 되게 밑에 있으시잖아요. 덕분에 막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은 더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이사님이 계셔서 그냥 중심 잘 잡아주셔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통역해 주시면서 제가 섬세하게 나누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대신 잘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걸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 번씩. 예를 들면은 아내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한번 궁금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사진 같은 거 찾아봐서 한번 더 물어보게 되고 어떤 거 좋아하는지 이런 것 한번 더 물어보게 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섬세한 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도움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도움이 됐다니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 도움이 조금 된 게 아니라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영상 보시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저도 우리 신랑님이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네.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바누라랑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가장 예쁜 신부는 이미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분들은 좀 아쉽게 나쁘고 어쨌든 저도 이 과정이 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에게서 배운 적도 많고 들었던 것과는 또 다른 부분도 꽤 있었어요. 자기 직접 겪어보면서 경험해야 되고 모든 걸 미리 예단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데 어쨌든 먼저 상담 한번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겪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부딪혀보셔라. 네, 최이사님 만나기 전에 다른 회사들로 가기도 했었거든요. 거기 회사 이름도 전부 다 좋으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또 인연이 맞아가지고 최이사님하고 함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하고 분명 잘 맞는 곳이 있을 거예요. 맞는 방식이랑 또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제결혼에서 저도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 같은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거나 달마다 용돈 같은 거 줘야 된다거나 그거 아예 초창기였고 혹시 편견이 있었다면은 그 편견들 잘 극복해서 나을 거고 어쨌든 부부끼리 서로 아끼면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많이 있을 텐데 잘 극복하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한번 궁금해요. 서로 부족한 거 채우고 힘든 날도 좋은 날도 끝까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아, 저 하나 더.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게 사실 한국에서 먹었으면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아침밥 되게 맛있게 해줬어요. 역시 아침밥을 또 해주셨어요. 그 역시 또 그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가장 예쁜 신부를 얻었고 아내가 해준 밥이 가장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손을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오게 되더라고요. 이거 동편집이야.
İslam kariyerde şirin tüyler. Demek ki ertelap zahtır terle verdi. En şirin avukatım o şeydi. Hatun terle verdi.행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6박 7일 동안 신랑님과 같이 있었는데 행사 진행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살얼음판을 걷듯이 완전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랑님이 만족해 하시니까 또 신부님도 안 좋은 컨디션 가운데 정말 그 신랑님 손님 맞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피하게 끝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두 분이서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지켜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배 한번 하시죠. 네. 자, MRC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세요. 네. 아주 기분이 좋은데. 신부님은 여기를 못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여권이 없어가지고. 여권이 있으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가져오셔가지고. 우즈벡 공항은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예. 항공권이 없어도 여권이 있으면 예, 여권이 지금 다 들어갑니다. 예. 이제 남편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봐 주세요. 예, 레스키스트 가나카 인남 멤버들 강한 조심히 가셨다가 이제 신부님도 빨리 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랑님 어머님한테 또 형님한테 안부 인사 전해달라 얘기했습니다. 알았어요. 얼른 와요. 진짜 빨리 와요. 사랑합니다. 얘기를 한번 해줘야죠. 옆에 제가 만든 가르쳐. 이거. 우주적으로 물어보니까 사랑해요가 뭐예요? 세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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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세바만. 박상 가실래요? 어떠세요? 여기 뭐 붙여놓은 거 아니죠? 여기. 아, 그럼 안 떨어져요? 발이 잘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데. 어차피 뭐 9월 달에 뵈시는구나. 네. 조금만 참으세요. 한 달 정도 있으면서 한국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오시라고. 잘 배우겠대요. 네. 우즈벡 사람들은 원래 언어가 좀 빨리 배우잖아요. 네, 맞아요. 은근히 또 한국어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인사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근감 있어요? 네, 맞아요. 가시죠. 지금 여기 앞에 왔어요. 또 한번 안아주시고 이럴 때 안아주셔야 돼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진짜 화이팅. 한국에 오면 아껴주고 정말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자. 막대션. 다음 달에 봬요. 걱정하지 마시고 9월 달에 저랑 같이 언니랑 같이 한국으로 가요. 그때 맛있는 거 사줘요. 자, 가시죠. 네. 여권 챙기세요. 여권 네. 없으면 통과 못하니까. 갈게요. 감사합니다. 막상 진짜로 헤어지시니까 좀 아쉬우시죠? 아쉽죠, 아무래도. 아예 뭐 이 헤어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 예상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그냥 아쉽긴 하고 그렇다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저녁에 만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짧은 시간은 또 아니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이게 신랑분들 오시잖아요. 시간이 때 처음에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되게 빨리 간다고 아쉽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간혹 어떤 신랑분들은 하루 이틀 더, 2, 3일 정도 더 있다 가세요. 아, 있다가... 연장하셔가지고. 아, 그냥 티켓 바꾼 다음에. 그렇죠. 아무래도 우즈벡에 또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다음번에 언제 올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우즈벡에 와서 같이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첫날에는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좋았죠. 좋은 기분이었어요. 네, 좋았는데 두 번째 날 남한강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니 하나 여기까지 나와도 드러나는 게 좀 작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랑님이 우리를 믿고 같이 하시는데 우리는 역할이 뭐겠어요?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굴러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믿어준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주지 않으면 믿어준 사람한테 거짓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신랑분은 앞으로 목표 같은 거 있을까요? 해마다 정하긴 하거든요. 올해는 이거 이거 해야지. 단기 목표를 설정하시나 봐요? 네. 작은 목표 여러 개 수립해가지고 성공하면서 하면은 성취감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성취감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성취된 것만큼 그냥 제 삶이 그냥 긍정적이 돼요, 확실히. 그러면 신부 아내분 만나기 전과 후에 목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도 계획 바꾸거나 이런 건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삶은 어쨌든 혼자 살는 삶이었어요. 그냥 저만 잘 컨트롤을 하면 되고 저 혼자 움직이면 되고 만약 틀어지는 거 있더라도 저 혼자 감내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지금까지 크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려운 게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어려운 상황들 진짜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제가 실장을 했을 때 나는 내가 혼자 청소를 해도 되고 하는데 내가 다 친구들한테 야, 이쪽 청소하자 저쪽 청소하자 저쪽 청소하자 할 때 안 하는 친구들이 분명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친한 사람, 좀 더 얘기를 잘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듣는 사람 애들한테 업무를 좀 더 몰아주게 되더라고요. 그 분배를 어쨌든 했어야 되면은 안 하는 친구랑 잘하는 친구랑 섞어가지고 한쪽으로 보내놓고 하면은 잘하는 친구는 그냥 그쪽으로 하고 안 하는 친구는 그냥 좀 약간 놀게 되고 이런 식이 되긴 했는데 그때 아 내가 리더가 되면은 좀 무리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한 명한테 과중하게 책임감 강한 사람한테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그 뒤로 싫어하게 됐어요. 내 사람한테 일을 강요하게 되는 거, 내 사람한테 더 막중한 책임을 주게 하는 거, 그렇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연장선으로 아내한테 제가 하던 행동들 그냥 배 고를 일 있으면 그냥 듣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상황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아이한테도 그러겠죠. 이제까지 제가 행동했던 것들 중에 많은 거는 나의 상황을 견디고 잠깐 이겨내고 저는 버티는 건 잘해요. 이 상황 이겨낸 다음에 다음번 상황 다시 기다리거나 이런 건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20km 뛸 수 있으니까 20km 뛴 다음에 잠깐 쉬자 이렇게 하면은 2km밖에 못 뛰는 사람한테 그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목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운전대 잡았으면 이제 탑승객들이 쉬고 싶다 하면 쉬어야죠. 휴게소 가면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되고 소변 놓고 싶다 하면 가야 되고 예전에 한번 운전대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그 운전대 잡은 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그냥 오토바이 몰았는데 다시 몰아야 되면은 다시 그 상황이 온 것 같아가지고 책임감이 좀 커졌어. 확실히 이걸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은 확실히 있고 남들은 잘하는데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 혼자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나 혼자는 잘 챙길 수 있겠다 이제 다른 사람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저는 신랑님이 상대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깊지 않을까 그래서 느꼈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제 진짜 다 도착했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님 저랑 이렇게 일주일 넘게 같이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예, 뭐 제 자신이 이제 이역을 하면서 신랑님하고 박실도 함께 했는데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서 사명감 있게 국제 결혼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또 외국으로 가시는 신랑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신부님을 찾아드리고 또 행복을 찾아주는 게 내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목표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뭐 50대가 넘어갔는데 이 일을 하면 또 10년, 20년 할 수 있는데 계속 좀 정직하게 또 신랑님들한테 뭔가 행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신부님들의 신원이라든가 여러 모든 그 철저하게 좀 관리하면서 체크하면서 신랑님들이 좀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뭐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제 목표입니다.